두분 반갑습니다. 주거 서비스 코디 아카데미 주거 서비스 개론에서 공공의 주거 서비스 지원의 강의를 맡은 건국대학교의 권호정입니다. 여기 인덱스에서도 볼 수 있듯이 저희가 이게 공공에서의 주거 서비스 정책 또 소프트웨어적인 아니면 공간적 플랫폼을 제공하는 주거 서비스 지원 현황, 그다음에 제3섹터 이에 주거 서비스, 국외 공공 주거 서비스 이렇게 네 가지의 주제로 아마 오늘과 내일에 걸쳐서 강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공공의 주거 서비스 정책에서는 오전에 김혜승 박사님이 아마 공공의 주거 서비스라고 하면 특히나 제가 오늘 강의를 맡게 될 주거생활 서비스에 관련된 부분을 주거 지원 서비스라고 하시면서 여러 가지 공공에서의 지원 개념에서의 서비스의 개념도 얘기하셨을 거고 또 임대주택의 유형과 특징도 얘기하셨을 거고 그 다음에 주거복지센터에 대한 얘기도 자세하게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 다음에 이어서 공공의 임대주택의 입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또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해서 어떠한 생활 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인가라는 관점에서 강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4강의 내용은 공공의 주거 생활 서비스의 지원 현황, 즉 주거 생활 서비스가 어떠한 것인가라는 것에 대한 개념을 좀더 명확히 하고 그런 서비스가 어떠한 유형들이 존재하고 있고 또 대표적인 공사들에서 어떤 식의 주거생활 서비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거나 또 예비 입주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떠한 서비스를 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차별화된 밀착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런 소비자의 수요자의 가구 특성이나 뭐 여러 가지 기타 특성들에 따라서 어떠한 수요를 갖고 있는지를 조금 더 살펴보는 그런 내용으로 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공공의 주거 서비스 지원 현황으로 위와 같은 주거생활 서비스의 개념과 중요성, 공공의 주거생활 서비스 지원 현황, 운영 사례, 수요 등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은 것을 이제 챕터로 구성을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개의 챕터로 구성이 됩니다. 주거생활 서비스의 개념과 필요성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어제 강의에서 강순주 교수님 또 그에 앞서선 하성규 교수님께서 주거 서비스가 어떻게 발달되어 왔는가라는 것을 조금 더 서민이나 취약계층 중심의 주거복지와 연결돼서 하 교수님이 전반적인 역사적인 배경을 설명해 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주거서비스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아주 상세하게 강순주 교수님이 리뷰를 해 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중에서 이 그렇기 때문에 주거서비스란 무엇인가 제가 여기 이렇게 적어 놓긴 했지만 이걸 중심으로 얘기하는 것보다는 그 안에 주거생활 서비스는 무엇인가라는 것을 중심으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앞서 김혜승 박사님이 강의하셨던 여러 가지 임대주택 유형에는 각각의 여러 가지 특성을 가진 입주자분들이 살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입주자분들의 상황에 따라서는 그 상황이 어떻게 변하는가에 따라서 그들의 삶이 안정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세대 내 혹은 개인을 위한 서비스도 필요하고 또 아파트 단지 내에서 하나의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의 주민으로서 본인이 참여하고 또 경제적인 효율성을 높이면서 생활의 질을 높이는 그러한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왜 그러한가라는 것은 잠시 후에 사회인구학적 추이를 좀 보면서 또 시대적인 변화의 추이를 보면서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일단 여기서는 주거생활 서비스란 무엇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먼저 하고 가야 다음번 그 이후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에 대한 이해가 훨씬 쉬우실 것 같습니다. 주거 서비스를 물리적, 경제적, 생활 서비스라고 나눈다면 제가 이번 강의를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요 빨간 테두리의 생활 서비스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설명에서도 나와 있듯이 개인 생활 및 공동체 활동 지원 서비스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구 단위일 수도 있고 개인 단위일 수도 있는데 서비스 그 자체가 세대 내로 와서 세대 내에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도 있고 아니면은 단지 내에 어떤 공간 플랫폼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만나고 아니면 내가 원하는 개인 서비스를 또 향유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가 왜 우리에게 중요한 서비스가 됐는가라는 것은 잠시 후에 사회적 배경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다시 한번 말로 쓰여져 있는 내용을 보시면 주거 서비스 중에서 생활 서비스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며 개인이나 가구를 지원하기에 이루어지는 가사, 여가, 건강, 교육, 보육 지원 등의 생활 편의를 위한 서비스를 말하며 또 한편으로는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모임 활동, 봉사 활동, 재능 기부 활동, 커뮤니티 서비스 지원, 업무 창업 등을 포함하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뭐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개개인이 상당히 이해하기 쉬운 주제이기도 합니다. 본인이 뭐 공동주택에 사실 수도 있고 공동주택이 아닌 뭐 단독주택에 사신다고 해도 본인의 일상생활에 가사 여가 건강 보육 교육 이런 여러 가지 일련의 생활을 위해서 나는 어떻게 이것들을 생활 어떤 방식으로 생활하고 있나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시면 본인이 이러한 서비스를 가능한 한 가족 단위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가족 단위에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도 있는데 뭐 1인 가구의 증가라든지 노인 가구의 증가라든지 이러한 어떤 사회 인과학적 변화에 의해서 본인이 가족에서 자립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해결하기 어려운 것들이 많아지고 있고 특히 앞서 영구임대주택 얘기를 들으셨을 텐데 영구임대주택도 마찬가지고 90년대부터 많은 임대주택이 공급이 되면서 임대주택의 어떤 주택의 물리적인 성능도 오래되고 있어서 기능이 저하되고 있지만 거기 살고 계시는 분들도 점점 고령화돼 간다든지 장애를 갖게 된다든지 아니면 1인 가구가 증가한다든지 이러한 어떤 패턴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또 새로 맞춤형 주거 대안으로 지난 정부와 이번 정부에서 굉장히 열심히 추진하고 있는 행복주택, 국민임대주택의 한 유형인 행복주택 같은 경우에도 사회초년생이나 청년이나 신혼부부나 1인 가구나 1인 청년 가구나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공간과 또 여러 가지 공유 공간들, 공동 활동, 공동 영역, 소위 말하는 커뮤니티 공간이라고 하는 공간들을 제공해 주면서 혼자 살거나 하는 청년이나 아니면 영유아, 이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입장이나 아니면은 또그뭐 행복주택에도 고령자 계층이 이제 좀 입주하게 되니까 이러한 여러 세대가 살게 되면서 공간을 이용해서 어떠한 공유 서비스들을 제공할 수 있는가라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고는 했지만 실제로 현장에 가보면은 역동적으로 아주 효율적으로 공간관을 이용해서 서비스가 제공되거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들이 체계적으로 되어 있지 않은 부분은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에 제가 개인적으로 많은 관심을 갖고 지난 몇 년간 저를 포함한 다른 공동 연구자들과 함께 연구를 진행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강의의 맨 마지막에 가면은 수요자들에 대한 주거 서비스에 대한 어떤 원하는 바에 대해서 생각하는 바에 대해서 조사한 것들을 공유하면서 보시면 이것이 맞춤형이 왜 필요한가라는 것과 또 그리고 우리가 그냥 연령으로 아니면 영구 뭐 공민 이런 임대주택의 입주자라고 해서 다 동일한 욕구를 갖고 있지는 않다라는 관점에서 풀어야 할 과제가 많구나. 우리가 아직도 지원해야 될 생활 밀착형 서비스가 많구나라는 것들을 여러분이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것은 공공적인 공공의 영역을 포함한 민간의 영역, 즉 산업으로 풀 때, 여기서도 제가 주거 서비스가 좀 토탈 서비스화 돼야 된다라는 것을 인용하면서 앞으로 신산업으로서 주거 서비스는 성장할 것이다. 그 중에서도 이제 주거 서비스를 크게 보게 되면은 주택을 지어서 공급하는 단계에서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공급을 하게 되는 단계가 저는 지금 공공에서의 공공임대주택. 주로 이제 건설임대주택 중심으로 얘기를 많이 하게 되겠지만
이제 뭐 전반적인 주택 시장을 놓고 본다면 분양도 이루어질 거고 판매도 이루어질 거고 또 임대도 이루어지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겠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단계의 주거 서비스로서의 물적 서비스가 제공이 되고 나면 그다음에는 이제 살기 위해 사는 사람들 입주를 얼마나 주택의 그 물리적인 성능을 유지하면서 살 것인가. 소위 말하는 하자 보수라든지 유지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그런 물적 관리의 영역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는 이 안에서 살고 있는 제가 말씀드린 생활 서비스라는 차원에서 생활 지원을 어떻게 잘 함으로써 주거 생활 서비스를 잘 제공을 함으로써 생활의 질을 향상할 것인가라는 것의 부분이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산업이라는 것으로 주거 서비스를 접근하게 된다면, 신산업에는 이렇게 지어서 판매하거나 임대하는 단계부터 입주자가 살기 시작하고 그런 다음에 산 다음에 내가 이것을 다시 되판다거나 아니면 다른 입주자가 들어오는 이러한 관계에서 여러 가지 유통이나 또 아까도 공간의 어떤 수명이 공간 성능이 다해 가게 되거나 부분적으로 개선해야 될 때는 리모델링이나 리폼이라는 것도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것들도 지금 여러분이 듣고 있는 강의 중에 뭐 들으신 분도 있고 아니신 분도 있겠지만 개보수에 관련 리모델링 코디 과정이라든지 집수리 코디 과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연결되기 때문에 사실 주거 서비스는 상당히 큰 개념입니다. 주거 서비스가 주거 분야의 산업으로서의 가장 큰 엄블레러가 되는 것이고 그 안에 물적인 영역, 또 경제적인 영역, 생활적인 영역이 들어가는 하위 개념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강순지 교수님이 강의하셨을 NCS라는 직무능력표준에도 주거 서비스라는 것이 중분류로 들어가게 됐고 들어가게 됐고 그다음에 이제 새 소분류로 주거 서비스 지원이라는 업무에서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세부의 능력 단위들이 개발되어졌고 그것이 포괄적으로 주거 서비스의 영역이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물론 그 중에서 직무능력표준이라는 것은 국가에서 이제 만든 것인데 이미 좀 만들어져 있는 주택 관리라는 영역은 별도로 가 있지만 그 부분을 제외한 부분들이 주거 서비스 영역으로 정리가 돼 있다라는 것도 이미 학습하신 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주거 서비스가, 특히 주거 생활 서비스가, 언제부터 사람들이 이 용어를 쓰기 시작했고, 이 개념을 갖게 되었지? 라고 생각을 한다면, 저는 뭐제 소개를 제가 소속된 학과, 대학 명칭만,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건국대학교의 건축학과 소속이지만, 엄밀히 따지면 주거환경 전공이고요. 주거 영역을 오래 했고, 주거복지와, 그러니까 주거복지 중에서도 고령자 주택에 좀 특화된 사람입니다. 그런 분야의 연구를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점점 좀 고령화가 심화될수록 이 생활 서비스에 대한 지원이 없이는 이분들이 안전하게 편리하게 생활할 수 없음을 많이 깨달았고, 이러한 부분이 단순히 공공의 지원뿐만이 아니라 산업으로도 성장해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지난 정부에서는 뉴스테이라고 불렀고 이번 정부에서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라고 부르는 이 민간임대주택이 하나의 공공임대주택 영역, 그렇죠. 공공이 허그에서 출자를 하고 민간이 건설해서 시장가보다 저렴한 임대 가격으로 임대를 하고, 그리고 8년 이상의 그 임대주택으로 운영해야 될 의무기간을 갖고 있는, 적어도 거주하는 8년 동안에는 안정된 임대료에 안정된 환경을 유지하게 되는데, 이들이 그 임대주택에서 갖게 되는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은 뭐 보이지 않는 핸디캡이라든지, 아니면 임대주택에 관련된 주변의 어떤 선입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없애는 방법으로, 물론 주택 자체를 굉장히 잘 짓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지만, 그 중에서 이제 주거 서비스라는 부분을 강화해서 이 주거 서비스를 이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에 특화되는 영역으로 하고자 정책적으로 계획을 하였고, 그래서 주거 서비스 인증 제도라는 것을 만들어서 주거 서비스 예비 인증을 받도록 하고, 그 예비 인증을 받은 경우에만 허그에서 금융을 출자받아서 집을 건설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구조가 만들어졌던 거죠.
그래서 지금 현 시점에서는 주거 서비스 이제 예비 인증으로 입주된 아파트가 이제 본인증을 받게 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우리가. 아, 그래서 그때부터 이러한 뭐 예를 들어가지고 뭐 카쉐어링이다 이러한 어떤 용어들이 아파트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입주자들이 필요한 서비스들을 원스톱 서비스로 단지 안에서 해결하는 것들이 굉장히 좋은 어떤 입주자들을 유인할 수 있는 좋은 정책의 요인이 될 거다라고 이제 가늠을 한 거고요. 후에도 얘기하겠지만 신혼 희망타운이라고 하는 신혼부부들을 위해서 지어지는 아파트에도 이제 주거 서비스 코디네이터를 배치를 하면서 이분들이 신혼부부들에게 아이도 잘 키우고 부부가 행복하고 또더 나아가서는 더 많은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들에 관련된 주거생활 서비스들을 굉장히 강조하기 시작하는 것들이 나오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들이 기사화된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는 영구임대주택과 영구와 국민임대가 혼합되어 있는 임대혼합단지에 맞춤형 주거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주거복지 전문 인력인 주거복지사를 배치하는 시범사업이 있었습니다. 결국 이 말은 임대주택으로서 이제 취약계층이나 또 여러 가지 뭐꼭 경제적인 취약성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뭐 가족 생활 중이라든지 가족 구성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취약한 분들이 임대주택에 입주를 하게 되면서 이들에게 일단은 이제 안정된 주거 공간을 확보한 것은 맞지만 이들이 집만 있다고 모든 것들이 질적인 생활이 향상되는 건 맞는 아니죠. 물론 1차적으로는 집이 가야 되는 게 맞지만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원하는 서비스는 무엇이고 과연 공공임대에는 어떤 사람이 어떤 서비스를 원하고 있나? 그리고 이 서비스가 아파트 차원에서 제공될 수 있는 문제인가? 아니면 지역 자원을 연계해서 제공할 수 있는 것인가? 그러면 그것을 작동하기 위한 공간 플랫폼은 있는가? 없다면 어떻게 확보해야 되는 것인가? 이런 것과 관련된 시범 사업이 진행됐고요. 근데 그 시범 사업에 관계돼 가지고 지금은 조금 더 확장된 이번에는 이제 매입임대 아파트에 또 10군데에 매입임대 아파트 단지의 거점을 10군데 만들어서 매입임대에 들어와야 될더 취약한 계층들을 이전해주고 또 매입임대에 거주하시는 분에게 좀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는 이러한 코디네이터가 지금 배치돼 있고요. 또 작년에 시범 사업을 했었던 곳 중에서도 10군데의 주거복지사가 주거서비스 코디네이터로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주거복지사라는 얘기를 이번 강의에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주거복지사라는 국가공인 민간 자격증을 4년간, 운영을 하는, 한국주거학회의 주거복지사 자격검정 사업단 단장을, 올해 4월까지 맡았었습니다. 이제 그 이후에, 다음번에 강의를 하실 제3섹터의 공공, 주거 서비스를 강의해 주실 최병숙 교수님이 그 일을 맡아서 단장을 하고 계시는데요. 주거 서비스라는 인력은 바로 이런 주거복지사라는 인력은 자력으로 주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분들에게 주거 서비스를 제공해 주기 위한 조력자 역할이나 운영자 역할이나 서비스 제공자 역할을 하는 토탈 서비스 코디네이팅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 주거 코디라는 과목으로 듣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주거 서비스 코디네이터라는 그 역할을 조금 더 심화된 학습을 해서 자격증을 따시면 이제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국가가 인정하는 공공기관이나 뭐 기타 다른 어떤 민간에도 배치될 수 있는 전문가로서 이제 자리를 만들 수 있는 기초 소양 자격증이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뭐말 나온 김에 주거복지사란 얘기가 여기 나오니까 여러분에게 조금 덧붙여서 설명을 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주거생활 서비스라는 것이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얘기를 해야 하나라는 걸 보면은 무엇보다도 첫 번째가 인구 구성 및 가구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기 때문에 저희가 평균 수명은 증가하고 있고 전체적인 총 인구는 감소하고 있는데 이제 고령화는 지속되고 있다라는 것이 뭐 어찌 보면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다 알고 계신 내용이실 겁니다. 이것이 이제 의미하는 바는 왜 아이가
많이 출산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부분하고, 또 이미 인구 고령화로 이 고령 인구가 많아지고, 또 1인 가구로 구성된 고령 가구가 많아지니까, 이분들이 살림도 가사 생활도 하고, 또 그리고 여러 가지 소외되지 않고 단지 내 외부에서 활동도 하고 그러면서 건강한 라이프를 유지할 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서 는 이분들이 그냥 집안에서 안전하게 안전한 주거 환경에서 살고 계신다고만 해서 해결되는 것은 다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고령화라는 것이 여기 뭐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좀더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런 이제 전무후무한 빠른 속도로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비교해봐도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되고 있고 아시겠지만 2025년, 26년이 되면 우리나라 인구 중에 5분의 1이 65세 이상인 초고령 사회에 진입이 됩니다. 그것이 지금 뭐 5년 정도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5명 중에 1명이 65세 이상이다. 또 그것을 60세 정도로 낮춘다면 30% 이상이 60세 이상이다. 아, 뭐 3분의 1이 60세 이상이다. 이렇게 놓고 보면은 이들을 과연 우리 사회에서 아웃사이더나 아웃라이어라고 볼수 있겠느냐. 아, 이분들이 주류 계층으로 봐야 되고 이분들이 주류 시민으로서 안전하게 잘 살아서 위험요소로부터 여러 가지 위험요소로부터 안전하고 이분들이 육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살수 있는 어떤 그런 저변이 구성이 되어야만 저희 나라가 건강한 사회가 되고 경제적으로도 부양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저는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인구 구성이 그렇게 변화한다라는 것들, 그리고 가구 규모가 이제 그것도 인구는 전체적으로 줄고 있고 가구 규모 자체도 소가구, 그러니까 1인이나 2인이 사는 가구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 별도로 제가 정리해 놨지만 이미 우리나라에서 가장 보편적인 가구는 가장 비율적으로 많은 가구는 1인 가구이고요. 1, 2인 가구만 합해도 50%가 넘는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아이를 둘 낳고 부부가 사는 핵가족이 전형적인 3, 4인 가구가 전형적인 가구 유형이었던 시대는 이미 지났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1, 2인 가구, 예전에는 뭐 자식도 있고 부모님도 같이 사시고 뭐 오빠도 있고 동생도 있고 이러다 보면은 뭐 아주 쉬운 예로 집에 뭐 이런 전반전방에 전구를 하나를 간다고 해도 뭐 남편 보고 좀 해달라든지 아들한테 해달라고 하든지 아니면 서로 힘을 합쳐서 하든지 이런 것들이 가능했는데 이제 혼자 살고 특히 그것이 뭐 젊은 사람도 혼자 살때 전반전방 가기가 쉽지는 않지만 예를 들어서 고령이거나 장애인인 노인분들이 혼자 산다면 엄두도 못낼 일인 겁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것들을 어디서 서비스를 받을 것인가라는 것들을 물론 연구임대주택은 그래도 그런 시스템이 잘돼 있어서 그런 세대 내에 어떤 그러한 소소한 어떤 집관리 문제를 관리사무소에 요청을 해서 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그러한 소소한 것은 관리사무소의 고유 업무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려우신 분이니까 당연히 동안은 드리지만 그런 것을 고유 업무로 하지도 않는 업무 때문에 많은 시간 소요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즉각 즉각 대응이 안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뭐 어떤 좋은 예였는지는 모르겠지만 1인 가구가 혼자 살면서 예전에는 밥을 해도 3, 4인이 먹고 4, 5인이 먹으니까 아뭐 해면 뚝딱뚝딱 맛있게 해서 맛있게 같이 먹고 이랬는데 이제는 혼자 살다 보니까 혼자 밥 먹는 것도 귀찮고 뭐 해마다 밥맛도 없고 그런 것도 있지만 또뭐 원자재를 사가지고 하는 것도 그것이 재료값이 더 들고 버리는 게더 많을 수도 있는 이런 얘기 우리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1인 가구가 이런 가족이 없는 상황에서 가족이 있는 것처럼 이런 여러 가지 서비스를 아웃소싱해서 살아갈 수 있게 할 것인가라는 것들이 관심을 안 가질 수 없는 주제가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가지는 가구 유형의 다양화입니다. 그래서 뭐 1인 가구라고 해도 노인도 있고 청년도 있고 중년도 있고 제가 공공임대주택에 가서 여러 입주자 계층들을 만들다 보면 어찌 보면은 서비스의 가장 사각지대가 독거 중년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즘에 뭐 아이를
거나 뭐 결혼을 하려고 하거나 청년이거나 이런 분들은 어찌됐든 정책적으로 관심을 갖고 접근을 하고 있고, 또 장애인이나 고령자, 특히 고령자 부분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구가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어떤 방법으로든지 해야 되겠다는 것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있는데, 독거 중년, 뭐 계속적으로 결혼을 안한 분일 수도 있고, 아니면 가족이 뭐 이게 가족이 이제 뭐 어떠한 여러 가지 이유로 가족이 이루어지지 않고 이제 깨진 가족도 사람도 계실 수도 있고, 개인적인 사정은 뭐 여러 가지이겠지만 결론적으로는 혼자 살고 계신 40, 50대 분들, 특히 독거 중년 중에 남성분들, 이런 분들은 정말 굉장히 방치되고 있는, 그러니까 스스로도 방치하고 시스템적으로도 방치되고 계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거를 많이 느낍니다. 제가 뭐 연구가 그 분야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그래도 많은 공공임대주택을 직접 방문도 하고 또 공공임대주택 분들과 만나서 얘기도 하고 그런 기회가 많이 있는데요. 제가 이제 들은 것 중에 제일 안타까운 사연 중에 하나가 본인은 배가 고파서 술을 먹는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평생 밥도 잘안 해봤고 그냥 라면 끓여 먹고 그러다 보니까 라면도 하루 이틀이고 그냥 라면 국물에서 술 먹고 모든 걸 잊고 싶기도 하고 그냥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근데 물론 그거를 어떻게 그렇게 사십니까라고 비난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거는 그럴 문제만은 아니라는 생각을 저는 이런 얘기를 직간접적으로 들을 때마다 느낍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그냥 자기 집 안에서 술 드시고 하루 종일 계시면서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피폐해 가는 것을, 그래도 임대주택을 제공했으니까 우리가 공공에서 할 일은 다한 거다라고 볼수 있냐라는 거죠. 이분들이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어떤 힘을 주고, 이들이 일단 그러려면 청소도 돼야 되고 밥도 제때 드셔야 되고 이런 집안 관리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정상적인 사회생활이나 정상적인 인간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들에서 이분들을 발굴을 해서 이분들을 밖으로 끌어내고 또 이분들이 제대로 드시고 제대로 건강관리를 하고자 하는 의지를 키울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것들도 저는 굉장히 공공에서는 중요한 주거생활 서비스의 일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그 외에도 공동체의 중요성이 요즘에 좀 강조가 되면서, 아 근데 사실 코로나 이제 시대가 되면서 이제 공동체 공간에서 사람끼리 어울려서 하는 것도 많이 달라질 거라고 예측이 됩니다. 그냥 저 혼자만의 예측일 수는 모르겠지만 제가 주거생활 서비스 지원에 관심이 많은 사람으로서 뭐 다수의 인원이 모여가지고 무엇을 한다기보다는 소수의 인원이 모여서 하는 체제로 갈 것이고, 그 다음에 공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공동의 플랫폼에서 할수 있는 부분도 이제 인원이 굉장히 적어져야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세대 내에서 여러 가지의 그뭐 배달 서비스부터 시작해서 서비스를 많이 받으면서 생활하시는 것 같지만 전반적인 임대주택의 면적이 소형, 초소형인 걸 고려한다면 어떤 사회적 거리를 뭐 1인 가구가 아닌 뭐 2인, 3인 가구에서는 지키기도 힘들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또 서비스들을 공유 공간으로 나와서 집안에서 세대 내에서 제공받아야 됐던 개인 생활 서비스가, 이것이 세대 내, 그러니까 공유 공간, 단지 내 공유 공간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런 걸로 조금 더 다양화돼야 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혼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제가 연구를 아직 하거나 그런 거는 아니지만 제가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단연간의 뭐 연구와 또 단연간의 그 경험을 보면 뭐 그렇게 조금 임대주택도 마인드 전환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공동체의 중요성, 쉐어의 중요성, 공유와 소통과 공감의 시대라는 이 것이 우리 사회에 어떻게 보면 하나의 트렌드이고 지향하는 가치이기 때문에 이것을 실행하는 방법으로도 저희가 주거생활 서비스가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술 여건의 진화입니다. 똑같은 얘기를 제가 5년, 10년 전에 했을 때는 참안 먹혔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핸드폰, 소위 말하는 스마트폰이 일반화됐고, 저희 어머니도 오랜 기간 동안 폴더폰을 쓰시다가
작년에 스마트폰으로 바꾸셨거든요. 나이가 90대 초반이신데. 근데 이제 이러한 것들이 뭐 그런 것들의 이용에 이제 재미를 붙이시는 분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스마트폰의 필요성이 커지는 것도 있고 또 스마트폰의 이용자도 늘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앱이라는 것이 굉장히 많이 다양한 앱이 보편화가 됐고 이런 앱이라는 앱 기반 서비스를 통해서 세대에서 아니면은 공공주택 그 자체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LH다. 그럼 LH에서 운영하는 앱 플랫폼이 있을 수 있고, 그러한 아니면 어떠한 서비스 제공 업체가 운영하는 앱이 있을 수 있고, 이러한 것을 활용해서 좀더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서비스를 받는 것이 가능해진 사회가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생활 밀착형 서비스들이, 그러니까 첨단 기술, ICT, IoT 기술을 이용한 그러한 서비스들이 보편화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고, 물론 공공임대에서는 아직까지 일반화되지는 않고 있지만, 우리가 굉장히 많이 지금 연구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스마트하우스 아닙니까? 이 스마트하우스를 개발한다는 것은, 중산층 이상의 건설, 분양 아파트, 임대, 분양 아파트에도 물론 해당될 수 있지만, 그 중에서의 아주 필수적인 요소들은 공공임대주택에도 도입되는 것이 이제 확산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어떤 스마트하우스 기술, 스마트홈 기술들이 점점 공공임대주택에 들어오게 되는 이러한 것들이 이제는 받아들여지는 사회가 됐다는 거죠. 우리가 뭐 감성적으로, 심리적으로 이제 받아들여지는 시대가 점점 되고 있다는 것이고요. 이제 그러한 것들이 어디까지 진화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아니고 이제 개발 단계에 있지만 돌봄 로봇이라든지 식사 로봇이라든지 배변 로봇이라든지 뭐 아니면은 뭐 디지털 컴패니언이라고 해가지고 친구 로봇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이제 점점 대중화돼가기 시작하는 추이를 가까운 이미 초고령 사회에 뭐 십수년 전에 진입한 일본에서도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뭐그 외의 나라들에서도 볼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기술의 진화가 주거생활 서비스가 조금 더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또 활용이 될수 있는 그러한 기반을 만드는 계기가 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이런 로봇의 가사 서비스, 뭐 하자 점검도 자동화가 하고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가지고 원격으로 뭐 진료도 가능한 시대가 될 수도 있고 내가 원하는 커뮤니티 공간과 아니면 서비스의 운영도 뭐 아파트의 앱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하고 이용하는 것들도 더 가능하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외부에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지만 아파트 단지와 MOU를 맺어 가지고 조금 더 저렴하게라든지 조금 더 편리하게 제공을 받는 이런 것도 가능하고 나중에 이제 다음번 후반부에 강의에 가면 그렇게 도입돼서 이제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례를 여러분에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할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사례는 KT, 아니, SK에서 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그 ICT 실버 케어 서비스라고 명명을 하고, KT에서 죄송합니다. KT가 아니라 SK. SK에서 이제 이런 기본적인 인공지능 스피커를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이 단지에 배치된 주거복지사 분이 이것을 모니터링을 하면서 이분들이 집안에서 이것을 잘 사용하고 있는지 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물론 사용법도 이제 알려드리고 그래서 이것이 과연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으로만 지금 서비스를 시범사업으로 제공을 한 건데 이것이 어떻게 사용이 될까 저도 개인적으로 궁금했습니다. 근데 이걸 몇달 동안 이용을 해본 결과를 보니까 이것을 통해서 제일 많이 이용하는 서비스는 노래 틀어줘 서비스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거의 비슷하게 불 꺼줘, 불 켜줘. 이런 것도 있고, 특히 독거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입을 뗄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는데, 아리를 부르면서 이것저것 뭐 그래도 대화라고 봐야 되겠죠. 서로 상호 인터랙션을 하면서 쌍방향 대화를 하는 이런 시스템이 돼가는 것에 대해서 재미를 상당히 느끼시는 분은 엄청 만족도가 높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거는 로우텍이죠. 뭐 굉장한 첨단 기술을 도입했다라기보다는 굉장히 기술적으로는 로우텍에 해당되는 거일 수도 있지만
이러한 서비스만으로도 외부와 교류하고 본인이 외로움을 좀 달래고 즐거움을 느끼는 이런 돌봄 건강, 여가 문화, 이러한 어떤 정신에서의 외로움, 정신 건강,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도움이 될수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우리가 주거 기술이라고 해서 엄청난 하이 테크놀로지, 도 기술이지만 실제로 공공임대에서는 필수적인 로우텍부터 도입이 돼서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연령과 교육 수준과 아니면은 어떻게 보면 태도를 갖고 있는 분들에게 일단 재미를 느끼면서 저변 확대를 할수 있는 것부터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사회적 여건으로는 이런 것이 충분히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두 번째 챕터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공공의 주거생활 서비스 지원 현황입니다. 주거생활 서비스를 제가 한 3, 4년 동안에 몇 차례에 걸쳐서 이제 연구를 해왔는데요.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것은 이 주거생활 서비스라는 것을 지원할 때는 기본적인 어떤 철학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뭐 가치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목표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는데요. 그 개념에서 공공의 서비스이기 때문에 사회적 가치 실현 중심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공공에서 무슨 서비스를 제공해 줄 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연구임대주택이다, 연구임대 아파트다. 그럼 물론 연구임대 아파트가 얘 입주민이 이용하는 서비스를, 공유 공간에서 뭐 제공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어찌 보면은 운영되는 프로그램을 지역에 취약한 계층분들에게 오픈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공간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를 들어서 뭐 돌봄 나눔 둥지라든지 아니면은 뭐 육아 공동 육아 나눔터라든지 이제 이러한 것들을 운영하는 부처는 뭐 교육부일 수도 있고 보건복지부일 수도 있고 하지만 그러한 어떤 공간적인 플랫폼을 임대주택 단지에서 제공하고 그것을 통해 가지고 임대주택 입주민도 이용하고, 그 다음에 지역 주민도 이용하는 이러한 방식으로 하게 된다면, 사회적의 어떤 가치 실현이라는 차원에서의 공공성을 지향하는 방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지속성이라는 것은 후에도 얘기하겠지만 우리가 많은 서비스들이 아쉽게도 일회성이나 단편적인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뭐 어떤 단지에서 무슨 서비스가 있었다라고 해도 조금 더 들어가 보면 1년에 한번 했거나 1년에 두번 했거나 그리고 그것도 소수의 몇 명의 인원이 참여했거나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 서비스에 대한 어떤 그 공감대라든지 서비스를 이용한 사람의 어떤 서비스 요구라든지 이런 것들도 제대로 파악되기도 어렵지만 그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이겠죠. 지속적으로 운영하려면 사실은 제가 지금 들은 예외도 비용적인 문제, 운영비라는 것도 있을 거고, 운영하기 위한 공간도 있을 거고, 운영을 책임질 코디네이터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입주자의 대표를 비롯한 입주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도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이 다뭐 3박자, 4박자가 맞아야만 지속 가능한 서비스의 운영이 가능한 것이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구현해 나갈 것인가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공동체성이라고 하는 건 제가 결국 우리가 주거생활 서비스라는 걸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나 혼자 편리하자, 나 혼자 경제적으로 효율적이자라는 것만으로는 공공성이라는 거를 확보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특히 이제 이렇게 1, 2인 가구나 1인 가구나 이렇게 소외계층이라고 할수 있는 부분들 자칫 신경을 안 쓰면은 사람 구경도 못하는 환경에 있게 되는 이런 분들에게 공동체라는 메커니즘을 통해서 이들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좀 활기차게 살수 있게 하는 것들이 주거생활 서비스로서 지향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운영을 누가 할 것이냐? 서비스 운영에 전문성이 있는 곳들이 아니라면 사실은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했는데 사실은 공공기관에서 어느 정도의 운영비를 들여서 한다고 해도 그만큼의 경제적인 가치가 없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건전하고 또 실력 있는 서비스 운영 주체를 양성을 하고 키워나가서 이들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입주자의 특성을 잘 파악해서 입주자들에게 맞춤형으로 또 입주자들에게 세분화된 욕구에 대응할 수 있는 서비스 운영 방법을 만들 것인가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공간 기획 및 제공 중심의 가치라고 제가 효율성을 써 나왔는데요. 아무리 공동체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어도 모일 장소가 있어야지 모이는 거죠. 모일 장소가 없으면 말짱, 이런 표현 써도 되지만 말짱 도루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이제 공간을 처음에 건설 임대 뭐 이제 신축하는 것은 물론이고 기존에 있는 아파트들도 공공임대 아파트들도 이제 리모델링을 할 시즌이 돌아온 연구임대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특히 이제 국민임대 같은 경우는 이미 공간 플랫폼이 어느 정도 존재하는데 그것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면에서 우리가 공간을 프로그램 주거생활 서비스 프로그램하고 어떻게 연이어서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공간의 면적을 확보하고 또 그것을 때에 따라서는 가변적으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 라는 것들과 용도별로 하나의 공간이 가자 이런 것보다는 뭐 그럴 수 있는 공간도 있겠지만 어떻게 하면 한 공간을 다변화된 다용도로 이런 융통성 있게 사용할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미리 생각을 해서 기본적인 설비를 놓고 가변성이 가능한 그런 공간 구조로 설계하고 계획해서 공급한다면 훨씬 더 유용하고 다양한 서비스들이 제공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이렇게 다섯 가지의 목표를 저와 같이 연구한 연구진들이 이제 많이 논의 끝에 방향을 정했고요. 이 방향을 통해서 주거생활 서비스가 공공에서 지원돼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속 가능하고 보편적인 주거생활 서비스 제공을 하려면 제가 앞서 간단히 언급했지만 일방적으로 서비스 수혜자로 입주자를 보면 안 된다. 서비스라는 말을 쓰면서 여러분이 느끼는 어감이라는 거는 고객입니다. 입주민은 고객.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을 데려다가 집 주고, 했으니까 너희들은 큰 수혜를 받은 거야. 물론 수혜를 받았죠. 근데 수혜를 받았다고 해서 그들이 수혜자로서 일방적으로, 운영 주체가 다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러이러한 서비스를 그냥 줄 테니 여러분들이 그냥 뭐 운영을 보시오라고 하는 것보다는 고객으로 입지를 생각하고 고객이 무엇을 원하는가라는 것으로 항상 고민하고 노력하고 새로운 것을 발굴하려고 노력하고 이제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의미로 제가 서비스의 대상인 고객으로 입주민을 봐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일방적으로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얘기한 거하고 관계가 있을 수 있지만 그냥 이런 서비스 운영할 테니까 여러분들 이용하세요. 이거가 아니라 입주자와 운영자 간의 쌍방향의 개발 단계나 운영 단계에서 서로 간에 능동적으로 참여를 할수 있는 기회도 제공하고 그로 인해 가지고 쌍방향 소통 서비스 를 제공하는 것이 지속 가능하고 보편적인 주거생활 서비스가 되기 위해서 굉장히 필수적이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것을 제공하는 회사에서 실적 채우기로 이벤트성이나 한시적인 서비스로 제공한다기보다는 이 서비스가 뭐 주기적으로 또 어떠한 대상으로 이번에는 A 대상으로 B 대상으로 뭐 여러 가지 방법 논의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지속 가능한 서비스가 되도록 하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일부 계층에게 한정적으로 제공한다. 그간에 이제 그 커뮤니티 활동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주거생활 서비스라는 표현을 쓰기 이전에, 그래도 여러분이 좀 유사한 개념으로 낯익은 것이 커뮤니티 활동, 커뮤니티 프로그램, 뭐 이런 내용이셨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러한 어떤 계층을 보면은 일부의 뭐그 여성이라든지, 아니면 일부의 그뭐 어르신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에게 집중되어 있어서 그분들이 A 서비스도 이용하고 B 서비스도 이용하고 이러한 패턴이 좀 보였습니다, 많이. 제가 경험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제가 뭐 이거를 일반화해서 얘기할 거는 좀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다양한 생애 주기별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이라 해가지고 서두에도 말했듯이
뭐 생애 주기 단계별로, 가구의 규모별로, 연령별로 굉장히 다양한 임대주택을 제공하고자 하면 결국은 사각지대 없이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모두에게 골고루 그래도 한 가지 이상씩은, 뭐한 가지라면 좀 이상한가? 하여튼 골고루 뭐 똑같이 N분의 1씩 해가지고 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그래도 나는 우리 단지에서 내 개인 생활을 위해서 혹은 단지에서의 공동체 활동에서 나를 위한 서비스가 있다라는 것을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골고루 분포되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한 방향으로 가지 않으면 공공에서의 지속 가능한 보편적인 주거생활 서비스의 구현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가장 대표적인 우리가 주거생활 서비스를 뭐 가장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공공기관을 말하자고 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입니다. 물론 제가 지금 이렇게 어떤 한 기관을 언급하는 것이 뭐 어떨지 모르겠지만 뭐 내용 자체가 그렇게 제가 그 기관을 대상으로 했었던 연구를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그냥 이름을 밝혀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국토지주택공사도 뭐 십수년 전부터 사회 뭐라 그럴까요? 그 사회 가치 창출에서 사회 공헌 사업처럼 몇 개의 서비스를 제공하다가 이러한 방식으로는 변화하는 입주자의 요구에 대응하거나 인구 구조나 가구 구조의 변화에 대응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본격적으로 이제 브랜드 런칭을 해가지고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서 전담 부서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 주거 서비스를 주거 트렌드라는 개념까지 확장시켜서 생각을 하면서 공기업의 이미지 개선도 하고 사회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 아래의 그림에서도 보듯이 평준화된 하드웨어에서 서비스 위주의 소프트웨어라는 어떤 개념으로 접근 사고의 전환, 패러다임을 전환하면서 적극적으로 주거 요구, 입주민의 주거 요구에 대응하는 주거 서비스를 개발하고자 했고요. 이제 그런 과정에서 후에 조금 자세히 말씀드릴 LH 무지개라는 서비스를 주거생활 서비스 브랜드를 런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국 LH 같은 경우에는 나름의 주거생활 서비스를 정의하고 있는데요. LH가 정의하는 주거생활 서비스는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을 통한 입주민의 생활의 질을 향상할 수 있는 생활 지원과 공동체 활성화 서비스 영역을 주거생활 서비스라고 명명했습니다. 결국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큰 개념하고 크게 다르지는 않지만 과거에는 집을 어떻게 잘 지어서 물량을 충분히 공급할 것인가라는 것도 있었지만 물론 지금도 한편으로는 지속적으로 물량 공급이 있긴 하지만 기존 주택이나 신규 주택이나 여기 말하는 입주민의 삶의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서 주생활 관련 서비스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해서 이런 하드웨어에다가 소프트웨어, 그다음에 그것을 코디네이팅하는 전문 인력의 투입에 이르기까지 아주 큰 그림으로 접근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앞선 강의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거생활 서비스라는 용어를 쓰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LH 같은 경우에는 주거복지지원처라는 처가 있고요. 그처 안에 주거생활기획부라는 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거생활이라는 네 글자가 이제 핵심이 되는 것이지요. 이 주거생활기획부에서는 이제 제가 참 자세히 말씀드릴 이러한 다양한 주거생활 서비스를 그 수많은 단지에 어떻게 잘 효과적으로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운영 기관을 선정하고 운영 기관을 관리하고 또 현장을 점검하고 또 현장의 수요를 발굴해서 또 그것을 또 정리하고 이런 다양한 업무들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주거 서비스 코디네이터인 주거복지사의 교육을 운영해서 실습을 할수 있는 기회도 주고 이런 어떤 역할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거를 굳이 이렇게 설명하는 이유는 주거생활 서비스라는 용어가 주거생활 서비스라고도 보통 표현하지만 앞서서 아마 김혜승 박사님이 주거 지원 서비스라고 표현하셨었어요. 주거복지 지원 서비스. 이런 식으로 그 용어가 무엇이 정답이다라고 하면서 하나로 통일된 것은
없었습니다. 그간에 주거복지 지원 서비스, 주거생활 지원 서비스, 주거 지원 서비스, 뭐 유사한 것들이 있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예를 들어서 한국토지주택공사 같은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모든 단지에 적용되는 이러한 개인과 공동체 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는 주거생활 서비스라고 표현을 하고, 또 그중에서도 또그 안에서 조금 더 특화된 취약계층을 위해서 복지적인 차원에서 더 특화된 거를 지원해주면 주거복지 지원 서비스, 주거복지 지원 서비스라는 표현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의 복지라는 말이 들어가면, 지원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무언가 조금 더 주거복지스러운 듯한? 이런 느낌이 드는 것 때문에, 자꾸 그 약간 상대적으로 주거약자에 해당되거나, 생애 주기나 혹은 경제적인 능력에서 취약계층에 해당되는 분들에게 자꾸 주거복지, 뭐 주거지원 이런 용어들을 쓰지만, 우리가 주거복지라는 것은, 물론 가장 우선 대상자는 취약계층이죠. 그것이 뭐 경제적인 것이 가장 1번이고. 그렇지만 엄밀히 따지면은 주거복지라는 것은 자력으로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라고 저한테 물으신다면 저도 100%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그런 거를 보면, 보편적인 주거복지라고 해서 주거복지가 조금 더전 국민 대상으로 하는 복지로 확산되자면, 복지를 자꾸 취약계층과 연결시키는 생각은 공공에서는 그렇게 가는 것이 논리적으로도 논리적으로 합리적일 수는 있는데, 일반적인 전 국민 대상이라고 본다고 하면은 복지 이퀄 취약계층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좀 아니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거를 주거생활 지원 서비스, 뭐 주거 서비스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 이제 주거생활 서비스가 가장 용어 정의에도 맞고 우리가 지향하는 바하고 맞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 키워드로 쓰고 있고,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직무능력표준에서도 주거생활 지원 서비스라는 것이 하나의 능력 단위로 들어가 있어서 가장 보편적인 용어로 주거생활 서비스가 점점 자리 잡아 갈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 뭐좀 길었지만 개념에 대한 것들을 좀 알아야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를 했고요. 그래서 LH가 이제 이렇게 사회공헌이나 사업으로 몇 가지 한두 가지를 운영을 하다가 2016년에 LH 무지개로 주거생활 서비스 브랜드를 개발하고 이제 본격적인 시범 사업을 시작하기 시작했지요. 그러면서 이제 LH 같은 경우에는 단지 건설 임대주택, 건설 공공임대주택뿐만 아니라 이것을 매입 임대, 지금 이번 정부에 들어서 상당히 많은 물량이 늘어난 것이 이제 매입 임대주택인데요. 전세 임대, 매입 임대주택인데요. 이러한 어떤 기존 주택을 활용하는 사례가 많은 매입 임대 같은 경우에도, 주거 서비스, 주거 생활 서비스를 도입해서 점차 서비스의 범위를 확대해 나가고자, 18년부터는 몇 개의 서비스를 매입 임대, 전세 임대에 도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 뒤에서 설명할 표를 보면 자세히 나와 있으니 그때 얘기를 하겠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건설 임대주택에는 21개의 종류의 서비스, 매입 전세 임대에는 7개, 총 28개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사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조금 이제 중복되는 것도 있고 조금 이제 통합 정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에 대해서 LH도 이제 그런 작업을 거쳐가 조금 더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LH 마음 든든 주거생활 서비스 해가지고 무지개 서비스의 고유 가치라 해서 입주민의 생활 편익 제공, 공동체 활성화, 공동체 역량 강화, 수요 맞춤형 서비스 발굴, 사회적 책임감, 협력기관 동반 성장, 주거복지 전달 체계 강화. 이 7개를 무지개 서비스의 고유 가치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주민의 생활이나 공동체에도 있지만 결국은 많은 서비스들을 발굴해야 된다는 것과, 아까도 제가 공공성도 얘기했지만 이 입주민뿐만이 아니라 지역에까지 확장돼서
사회적으로 공기관이 해야 될 역할을 수용하는 방법론으로 또 메커니즘으로 LH 무지개 서비스도 확산돼야 된다는 것이고 운영에 참여하거나 지역 자원으로서 연계된 많은 기업들이나 기관들이 같이 시너지 효과를 내서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큰 가치로 두고 있고요. 그 다음에 주거복지 이로써 주거복지 전달 체계의 가장 일선에 결국은 주거복지 정책을 만들고 국가나 중앙정부에서 만들고 그러면 그 서비스의 가장 이제 최종점은 개개인의 시민이 그 서비스를 받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서비스의 전달 체계에서 주거생활 서비스의 전달 체계를 코디네이터 등을 활용하거나 입주민을 활용하거나 지역의 인력 자원을 활용하거나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전달 체계를 완성하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두고 접근하고 있다라는 것을 봐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러한 지금 현재 여기서 뭐그또 다른 동영상을 플레이하는 것은 좀 어렵기 때문에 여기 이제 출처가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고요. LH 무지개가 점점 이제 몇 년이 지나면서 조금 더 확산되고 이미지도 자리 잡혀가고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LH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주거생활 서비스를 다섯 개의 영역과 그 다음에 이 여러 개의 영역의 서비스가 통합돼서 제공되는 통합 서비스라는 영역을 만들어서 돌봄 나눔 둥지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이거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돌봄 나눔 둥지를 포함해서 28개의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고요. 여기에 제가 이제 신규 그 기존에 2018년에 새롭게 도입된 서비스를 신규라고 명명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전세나 매입 임대에 도입된 것도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운영되는 방식은 LH가 직접 운영한다. 이 말은 LH가 운영하면서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약간의 협보, 그러니까 도움을 지원을 받는 이런 형식으로 단독으로 운영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협역기관을 두어서 위탁기관을 두어서 LH와 위탁기관이 역할을 배분해서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협업기관이 훨씬 더 책임을 맡아서 운영하는 이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조금 LH 경우에는 제가 좀 자세하게 여기 적어놨는데요. 운영 방식을 보면 단독으로 LH가 운영하는 것도 있지만 위탁이나 협업 체계로 운영하는 것들이 꽤 많은 것을 알수 있고요. 그다음에 예산은 이제 그 LH가 예를 들어서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 어린이집, 가정 어린이집, 공동육아 나눔터, 다 함께 돌봄센터 이런 것은 지금 여성가족부라든지 아니면은 뭐 지자체 자체가 또 보건복지부 산업이거나 교육부 산업이거나 여성가족부 산업이 사업인데 이것을 이제 예산의 출처가 지자체에서 오늘 이건 전부 다 이것을 운영하기 위한 인력과 프로그램 비용이지 이것을 이제 건설하는 비용이라든지 공간을 운영하는 비용은 예산이 굉장히 한정돼 있기 때문에 이 LH가 건설임대를 지을 때 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이나 육아 공동육아 나눔터나 이런 것들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을 무상으로 제공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이 무상으로 제공된 공간에 이제 지자체가 인력이나 운영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을 갖고 들어와서 운영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냥 남한테 대여를 했다면 훨씬 더큰 돈을 뭐벌 수도 있겠지만 큰 돈이라니까 좀 이상하네. 어느 정도의 수익을 만들 수 있겠지만 지역 주민과 또 입주민이 어린이 특히 우리가 지금 육아 돌봄에 굉장히 관심이 크기 때문에 영유아를 돌보는 것에 관련된 것에 공간 플랫폼을 만드는 것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LH가 지금 주거생활 서비스, 그러니까 주거생활 서비스는 공간을 제공하는 것도 있고요. 그냥 프로그램만 제공하는 것도 있고요. 그 공간에서 프로그램을 연이어서 한꺼번에 작동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들을 다 묶어서 공간, 주거생활 서비스 프로그램이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여기 이제 쭉 보시면은 교육에 관련된 거는 뭐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행복한 밥상, 대학생 먹거리 지원이라고 해서 이제 전세 임대나 이렇게 사는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거였고요. 뭐 꿈높이 선생님, 아동 학습 멘토링, 아동 멘토링 뭐 이렇게 자세한 내용들 하나하나 이거 뭡니다, 뭡니다라고 제가 다 설명할 시간은 좀 없지만 뭐 주거 서비스 인사이트라고 아마 하성규 교수님이 얘기하셨을 것 같은데 저희가 이 강의를 하기 위해서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이 한 챕터씩을 맡아서
주거 서비스 개론이라고 할수 있는 주거 서비스 인사이트라는 책을 썼는데 그 안에 이제 들여다보면 자세한 설명들이 많이 나와 있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을 보시면 될것 같고요. 특히 LH 같은 경우에는 주거생활 기획부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주거생활 서비스에 관련된 정보들이 LH의 홈페이지나 이런 걸 통해서도 어느 정도는 자세한 내용에 접근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찾아서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간에 뭐 아파트의 커뮤니티 활동, 그러면 엄밀히 따지면 이 커뮤니티 활동이라고 하는 요거인 거예요. 이 커뮤니티 활동이라는 것은 그간의 주거생활 서비스라는 것이 조금 더 이렇게 시스템화되기 전에는 아파트 관리 업무 중에 생활 지원 업무 중에 공동체 커뮤니티 활동을 좀 지원하는 그래서 LH에서 단지별로 일정 뭐 소액이지만 일정의 커뮤니티 활동비를 내려주면 그것을 가지고 크고 작은 커뮤니티 활동을 지원을 하고 그것에 대한 그돈 관리라든지 공간 관리는 관리사무소에서 이렇게 하는 이런 식으로 이제 뭐 많은 데는 여러 개를 운영하는 커뮤니티 활동도 있고 어디는 뭐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하나도 없는데도 있고 그냥 뭐 단편적으로 이벤트성으로 뭐 계절 행사 같은 거를 하는데도 있고 이런 식으로 뭐 이거는 뭐 잘하고 못하고를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하려고 해도 여러 가지 커뮤니티 활동을 구상하려고 해도 과거 90년대 지어진 초반에 지어진 아파트 영구임대 아파트들은 물론 커뮤니티 활동을 할 공간 자체가 없는 데가 거의 대부분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인접해 단지 내에 있는 종합사회복지관에 어떤 공간을 빌려서 뭐 정말 해야 될 거는 한다든지 뭐 이럴 수는 있겠지만 사실은 원활한 커뮤니티 활동을 할수 없기 때문에 공간이라기보다는 뭐 텃밭이라든지 뭐 야외 활동이라든지 뭐 이런 거 중심으로 커뮤니티 활동을 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그나마 그것도 잘안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이러한 어떤 것들이 여러분들 보면 아 이러한 것들이 있구나 그러면 이게 지금 다 제공된다는 거야? 아니 그게 아니고 단지별로 어디 예를 들면 돌봄 사원은 뭐 A, B, C 단지에서 하고 뭐 특히 이제 관리홈 닥터라고 하는 것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영구임대 주택의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기관이 주택관리공단입니다. 주택관리공단이 제가 정확한 퍼센티지는 기억 못하겠지만 대다수의 영구 임대주택 단지의 관리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관리 업무를 맡고 있는 관리 직원들이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약간의 봉사로 이제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을 몇 명을 담당을 해가지고 각자가 한 2, 3인, 1, 2인을 담당해서 수시로 그 집을 방문해서 뭐 집의 안전에 문제는 없는지 생활에 문제는 없는지 뭐좀 고쳐줄 거는 없는지 그리고 또뭐 아니면 말벗도 좀 해드리고 이제 그러한 봉사를 하는 것이 관리홈 닥터여서 대다수의 그 영구임대주택 단지에는 LH가 운영하는 관리하는 단지에는 관리홈 닥터가 들어가 있지만 그 외의 것들은 그냥 그몇 개의 단지, 뭐 때로는 뭐 서너 개, 크게는 수십 개의 단지에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 LH가 이 많은 서비스를 예를 들어서 건설 임대만 해도 스물 뭐한 개다 그러면 그 21개의 서비스를 뭐 단지보다 다 하는 거야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냥 그것 중에서 그 단지에서 할수 있는 것들 또 단지에서 필요한 것들을 운영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서비스들을 운영하는 담당 부서는 주거복지지원처의 주거생활기획부입니다. 알아두십시오. 그래서 나중에 이와 관련된 정보를 찾아보고 싶으시거나 하시면 요 부서의 담당자에게 문의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요 특히 이제 이 카쉐어링 부분, 행복주택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카쉐어링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시범사업으로 성공리에 지금 큰 그 반향을 얻고 있는 돌봄나는 둥지 요두 가지에 대해서는 제가 사례를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계획입니다. 그래서요 LH는 이렇게 좀 시스템적으로 잘 관리를 하면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간 것이 이제 무엇이냐면 이것이 잘하고 있는가 못하고 있는가를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라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카셰어링도 있었지만 카셰어링을 그러면 카셰어링을 이렇게 공간 플랫폼도 제공하고 했고 또 카셰어링 회사하고 MOU를 맺어가지고 저렴한 가격에 주민에게 제공하고 하는데 도대체 몇 명이나 이용하는 것이며 그 다음에 이게 이용자가 만족을 하고 있는 것이며 그 다음에 운영자는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 거야? 아니면 이 아파트에 살고 있는 그것이 설치되어 있는 어떤 그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떤 아파트에서는 지역 주민들은 어떻게 이것을 생각하고 있는 거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조금 점검을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 서비스들을 운영하는 운영 주체에 대해서 주거 서비스 품질 평가, 주거 생활 서비스 품질 평가 체계를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 이것을 이제 정성적으로 평가할 부분, 정량적으로 평가할 부분, 또 때로는 현장에 가서 확인해야 될 부분 이런 것들을 그 지표를 다 개발을 해가지고 그 지표에 의해서 이들이 이제 점수가 계산이 되면 그걸 하고 있는 기간, 또 운영을 못하고 있는 기간, 또 이렇게 판단을 할수 있는 물론 것도 되고, 그 운영자 입장에서는 아, 나는 더 잘하고 싶은데 뭘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또 이렇게 잘하는 것이 LH가 주거생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맞는 건가? 지향하는 바에 맞는 건가? 이런 것도 사실은 정확히 몰랐는데, 이렇게 이제 품질 평가를 위한 지표가 다 나오니까, 운영자 입장에서는, 아, 내가 이런 데이터베이스도 관리를 해야 되는 거구나. 또 입주자들에게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 거구나. 돈은 또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되는 거구나. 입주민에도, 지역 주민에게도 이 서비스를 개방해야 되는 것도 점수에 들어가 있구나. 등등등.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나오게 됨으로써, 훨씬 더 본인들이 운영을 잘하고 싶은 운영자라면 운영을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런 지표를 가이드를 준 역할이 된 거고요. 그걸 통해서 LH 입장에서는 A라는 운영자가 이 서비스를 이렇게 잘하고 있구나라고 해서 독려도 할수 있고 또 인센티브도 할줄수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또 반면에 잘 운영을 못 하고 있는 데는 이러이러한 것들이 보완되지 않으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운영사로 선정될 수가 없습니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방법이 되기도 하겠죠. 그래서 이러한 품질 평가 체계가 만들어져서 작년에 시범 사업이 겸 시범 평가 겸 품질 평가 체계를 고도화해야 되니까 뭐한번 개발한 게 완벽하진 않으니까 그거 플러스 그 다음에 한번 시범적으로 약 45개 정도의 서비스에 대해서 서비스 단지를 대상으로 운영자 평가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결과를 가지고, 제가 아는 바로는 이제 그 LH는 매해 운영자 평가를 해서, 시계열적으로도 어떻게 서비스가 개선되고 있는지, 혹은 또 추가적으로 어떤 단지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주거생활기획부라는 게 따로 있어서 전담 직원이 여러 명이 있다라는 것만 봐도 얼마나 열의를 갖고 하고 있는가. 그러면 여러분도 그런 생각도 할 거예요. 아니, LH가 주거복지를 구현하는 공기관인데 집을 지어서 공급하면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뭐 하고 계실 수도 있고. 근데 뭐 이미 어디선가 언급됐겠지만 주거복지 로드맵이라고 보면은 이제는 양적 공급도 물론 부족한 부분은 해야 돼도 양적 공급을 넘어서서 질적 관리화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 주거기본법에서 이미 선언이 되었고 그것에 맞게 주거복지 로드맵이 이번 정부에 만들어졌고 그래서 이제 그것을 바탕으로 하자는 말은 결국은 개개인의 입주자들의 생활의 질을 향상하는 것에 상당히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러한 부분이 조금 더 확장되어서 주거 서비스 또 특히 주거 생활 서비스가 잘 유지되고 지속 가능하게 가는 것이 뭐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굉장히 공사로서 해야 될 역할이고 또 공사의 어벽을 확장하는 역할이기도 하고 또 공사가 지속 가능성이 있기 위한 하나의 또 사업이 될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뭐 워낙 뭐 LH는 전국구이기도 하고
워낙 시스템을 잘 갖추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조금 얘기가 길었고요. 또 특히 재작년에는 LH 주거복지 플랫폼이라고 해서 LH 친구, 이걸 그냥 읽으면 내 친구 이렇게 보이죠? 이런 LH의 내 친구라고 하는 주거복지 플랫폼을 또 개발을 해서 시흥에 있는 뭐, 그 임대주택에 시범으로 지금 도입돼서, 입주민의 공유 플랫폼으로. 여기도 보면 커뮤니티 공유 공간, 알뜰 쇼핑, LH 포인트 제도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러한 어떤 것들이 이그 안에서 서로 간에 교류하면서 정보도 교류하고 물건도 교류하고 생활도 교류하고 이러한 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도 역시 여러분이 뭐 여기 입주민은 아니기 때문에 2단계까지는 다 들여다볼 수 없어도 LH 내 친구를 쳐서 들어가서 검색해 보시면 기본적인 정보는 조금 더 자세하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것을 이제 운영할 수, 플레이는 할수 없지만 한번 보실만 합니다. 보시면은, 아, 이런 식으로, 주거복지 플랫폼을 앱상에서 만들어서 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볼 수가 있고요. 그냥 거기에 있는 그 방영된 것 중에 제가 몇 개의 화면을 캡처해서 여기에 넣어가지고 왔는데요. 예를 들면 주민 간 재능 거래. 아이 돌봐 주실 분 계실까요? 우리 단지 입주민이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그러면 203동 1102호에 사는데요. 제가 내일 시간이 되는데 제가 할까요? 이제 이런 식으로 물론 우리가 돌봄 서비스라는 건 타기관에서도 받을 수 있고 개인적인 도우미를 도 받을 수 있지만 이렇게 위급하거나 또 시급히 구해야 된다거나 어쨌든 이 안에 있는 입주민이라는 어떤 공동의 어떤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필요한 시간대에 잠시나마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고 그러한 서비스의 수요자와 그다음에 제공자가 서로 간에 상호작용을 할수 있는 플랫폼을 이 LH 내 친구가 제공을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이 조금 더 늘어날 거라고 보고 이것이 이제 조금 더 많은 단지로 확장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아 저희가 아무리 내가 자원봉사를 하고 싶고 재능 기부를 하고 싶어도 입주민으로서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는가 라는 것에 대한 플랫폼이 없다면 좀더 거시적으로 얘기하면 전달 체계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노력도 굉장히 의미 있는 사업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주거복지 사업처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 강의가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조직을 해가지고 지금 이 강의가 지금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SH라고 불리는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주거생활 서비스는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는가? 제가 최근 거를 조금 업데이트를 해봤습니다. SH는 물론 LH처럼 전국구가 아니라 서울시에 속한 공사이기 때문에 서울에 한정된 서비스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부서적으로 보면은 주거복지기획부라는 부서에서 하고 있고 그냥 입주민 주거복지 사업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한 사람의 업역으로 해가지고 그 사람이 여러 가지 업무 중에 하나로 속해져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서비스 제공이나 기획이나 뭐 점검 같은 거에 투여할 시간은 상당히 한정돼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 축으로는 주거복지기획부에서 입주민 주거복지 사업이라는 명명으로 주로 취약계층 지원 사업과 공동체 활성화 사업. 서울시가 정말 칭찬해 줄 만한 것은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고 또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공동체 코디네이터라는 그런 자체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인력을 키워서 공동체 주택이라든지 이러한 주택에서 주민이 자립적으로 공동체 활동을 할수 있는 조력자 역할을 하는 업무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주거 취약계층 지원 사업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일자리 관련 사업하고 그다음에 그 정신 건강이나 마음 건강에 관련된 서비스들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공동체 활성화 사업이라고 해서 공동체 코디네이터 뭐 양성민 교육
배치 이런 사업을 하고 있고, 청년주택에 이제 공동체 코디네이터를 배치하는 걸좀더 특화돼서 하고 있고, 작은 도서관 운영이라든지 사보의 뭐 발간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주거 위기각을 주거 상담이라는 것들을 실시하는 것을 이 올해의 신규 사업으로 구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 그 미래전략실의 사회적 가치부라는 게 있는데, 이 사회적 가치 부서에서 사회공헌 활동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여러 가지는 뭐 LH 사례에서도 얘기했지만 어느 단지에나 다 하는 것도 아니고 대부분이 뭐 단기성, 뭐 일회성일 수도 있고 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이제 몇 달이 걸릴 수 있으니까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여기 아마 보시면 아, 뭐 예삐섬 영화제, 뭐 사랑의 결혼식, 뭐 사랑의 김장 나누기, 뭐 이런 거 봐도 아 이런 거는 뭐 일회성이겠구나라는 생각이 아마 드실 겁니다. 그러니까 연 일회라든지 뭐 아니면 분기별 일회라든지.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이 여전히 사회공헌 사업으로서 하고 있다. 그러니까 사회공헌이 큰 가치인 거는 맞지만 실제로 이렇게 부서를 달리해 가지고 이쪽 부서에서는 이거를 진행하고 이쪽 부서에서는 이거를 진행하고, 근데 이것을 총괄한다는 어떤 개념에서의 어떤 시스템이 되어 있지 않게 되면은 아 나름에서의 또 운영에 껄끄러운 부분도 있을 것 같고, 이것을 조금 더 주거생활 서비스라는 바운더리 안에서 조금 새로운 사업도 발굴하고, 서울도 넓다 보니까 구별로 동별로 또 아파트 그 공공임대주택이 자리 잡은 위치에 별로 좀 특화된 서비스가 필요한 부분도 있고 할 텐데, 그런 것에 대한 발굴의 노력이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입주민의 주거복지 사업을 그 담당하는 한 명이나 뭐 이렇게 어떤 직원의 역할이라기보다 한두 명의 직원의 역할이라기보다는 전담 직원을 배치해서 처음부터 끝까지를 잘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뭐 SH의 뜻은 잘 모르죠. SH의 큰 뜻은 잘 모르고, SH가 뭐 이런 것을 이렇게 운영하는 빅피처가 어떤 건지는 제가 잘 모르지만, 제가 그냥 연구자 입장에서 또 다른 타 공사의 운영에 관련된 것들과 비교해 볼 때는 SH와 같이 역량 있고 또 서울 시민이 뭐 천만 조금 안 되는데 이렇게 많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공기관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주거생활 서비스를 조금 다양화, 맞춤화 해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번 정부, 이번에 그 SH에서 신경을 썼던 것 중에 하나가 청년주택인데요. 뒤에 보면은 이제 청신호라고 해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을 제공하는 것이, 아, 또 어떻게 보면 특화된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제 과거에 이제 정릉 스카이 아파트라고 했었던 그 50년 된 아파트를 철거를 해서 거기에 대학생이 이제 중심이고,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가 중심이고, 이제 고령자가 조금 들어가 있는 166가구의 이제 행복주택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고령자가 이용하는 부분에는 이렇게 뭐 행손잡이라든지 뭐 현관 의자라든지 이런 것도 있지만, 그거 외에 이제 서비스라고 할수 있는 것들, 이 이제 이렇게 뭐 공용세탁실, 뭐 계절 창고, 그다음에 뭐 이런 공동체 활동을 위한 카페테리아, 그다음에 미세먼지 걱정 없이 놀수 있는 실내 놀이터. 사실 작년 재작년에 진짜 핫 이슈가 고민을 공공임대주택계 주거생활 서비스로 고민이 많았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실내 놀이터예요. 그러니까는 왜냐하면 미세먼지가 엄청, 지금은 코로나가 더 센게 나와가지고 지금 미세먼지가 좀 줄었지만, 미세먼지가 워낙 큰 이슈였기 때문에 이제 어린아이들이 이제 외부에서 막 뛰어놀고 이러는 것이 어려워졌다라는 것 때문에 실내 놀이터나 뭐 실내 체육관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시범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그게 꼭 미세먼지뿐만이 아니라 뭐 춥거나 덥거나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기본적으로 뭐 놀거나, 또 만약에 이게 실내 체육관이라면 실내에서 가벼운 체육이 가족 단위로 또 이렇게 할수 있는 또 어린이들을 데리고 이런 것들이 필요한 시대가 된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이제 청신호를 만들면서 이런 개인이 이용할 수 있거나 아니면 공동 활동을 할수 있거나 할수 있는 그러한 플랫폼들을 제공하고 있다라는 거. 특히 이제 어린아이들이 많이 사는 주택이 되길 바라니까, 행복주택이. 이제 공동 육아방,
을 이제 계획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청신호주택이라는 특화형 행복주택이 나오면서 얘기가 나왔던 거고요. 일반적으로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런 SH의 공공임대 아파트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중에 이런 뭐 안심콜 서비스 앞에 얘기했던 겁니다. 근데 그거를 제가 몇 개만 좀 뽑아가지고 이제 무료 빨래방 서비스, 이제 안심콜 서비스, 이런 이동식 빨래방 서비스도 가능한 거죠. 그리고 이제 무료 건강 서비스 이런 건 사실 다 이동식이 어딘가에 이렇게 세팅을 해놓기에는 기존 건물의 비용도 있지만 공간적으로도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약간 이동식 서비스들을 제공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홀몸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안심콜 서비스로 안부 체크라든지 유사시에 대응하거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건 약간 사담일 수도 있겠지만 제가 이제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고령자 주택 연구를 많이 하다 보니까 고령자 주택의 계획도 뭐 새로운 노인 주택에 대한 뭐 연구 이런 것도 하지만 사실 제일 관심을 갖고 제가 연구하는 부분은 이제 주택 개조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고령자분들이 주택개조를 한다면 가장 원하는 서비스 중에 하나가 이런 안심콜 서비스, 소위 말하는 비상연락망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독거노인이나 노인 부부가구가 늘어나는 것과 비례해서 그 요구가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80년대, 90년대 후반, 그 다음에 2000년대 중반, 그 다음에 2010년도에 들어와서 전후반에 걸쳐가지고 이런 수요조사를 해보면, 고령자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해보면, 이런 그 비상알람 시스템, 유사시에 대응하기 위한 비상알람 시스템에 대한 욕구는, 해가 갈수록 그 비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기본적으로 건설 임대든, 매입 임대든, 어르신들 대상으로라도 우선적으로 이러한 안심콜 서비스 혹은 뭐 조금 더 확장되면은 비상연락 시스템을 갖추게 된다면 일단 한 번도 안 올릴지언정 심리적 안심감도 크고 또단한번 있어도 큰일이 될수 있는 사고에 대응할 수 있게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물론 그것이 시스템적으로 되려면은 누가 그 전화를 받을 것인가부터 시작해서 이게 119랑 연락할 건지 소방서랑 연락할 건지 뭐 똑같은 얘기인가요? 아니면 동사무소에 연락할 건지 병원에 연락할 건지 이런 것들이 그 단순한 문제는 아닙니다. 그렇긴 하지만 이것을 공공임대주택의 독거어르신 중심으로만 조금 한정된다면 지금도 부분적으로 지자체 중심으로 하고 있는 것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수요가 있고 굉장히 중요한 주거생활 서비스 중에 하나다라는 걸좀 강조하고 싶었고요. 네, 그럼 넘어가고 간단하게 경기도시공사를 언급하겠습니다. 경기도시공사도 단순히 주거생활 서비스만을 위한 게 아니라 마이홈 포탈처럼 좀 이렇게 서울시 포탈이, 주거 포탈이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 경기도시공사도 주거복지 포탈 경기홈을 경기도 차원에서 이제 지원을 해서 구축을 하고 이제 이를 통해 가지고 여기 이제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이런 주거 지원 서비스, 그다음에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커뮤니티 서비스, 그다음에 주거복지센터의 운영, 그다음에 입주민과 같이 활동하는 서비스, 이런 공동체 활성화, 여기 나와 있는 것과 관련된 공유공간 제공 서비스, 이런 것들을 할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사실 지금은 좀 이름이 바뀌었지만, 경기도형, 행복주택으로 바뀌었지만, 이전 정부에서 따복하우스라고 불렸던 따복하우스, 따복기숙사, 이런, 경기도형 행복주택에서는, 여기 보시면 제가 이렇게 스타 표시를 해놨는데요. 스타 표시한 것들은 경기도형 행복주택에서만 제공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경기도가 주거생활 서비스라는 거에 좀 이제 관심을 갖고 중요성을 느끼면서 주로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범 사업을 했었던 곳들이 행복주택, 경기도형 행복주택, 따복주택이었다는 거, 따복하우스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주택을 중심으로 상당히 다양한 것들이 도입이 됐고 시범 사업으로 운영이 됐었습니다. 그 중에는 사실 서울시나 LH보다도 훨씬 더 선도적이고
훨씬 더 의미 있는 것들도 있었는데, 제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는 충분히 팔로우업을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공공 육아 나눔터라든지 뭐 실내 놀이터라든지 뭐 오픈 키친, 공유 세탁실, 그다음에 뭐 공유 로비나 공유 리빙과 같은 공유 공간, 워크스테이션 서비스, 뭐 이런 어떻게 공유라는 개념을 굉장히 강조한 것들이 많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5개 공중 정원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해서 직접적으로 경기도시공사가 운영하는 것들도 많고 돈도 거의 경기도시공사가 자체 지원을 하는 방식이어서 지역사회와 이제 그 협업을 하는 이런 것들도 좀 있지만 주로 굉장히 많은 비용과 노력을 투자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들로 저는 이제 이게 제가 이거를 이제 2019년까지 파악된 자료인데요.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세 개의 공공기관에서 어떠한 내용들을 하고 있는가, 특히 이제 요 내용을 한번 말씀드릴까요? 주거 서비스 코디네이터라는 시범 사업을 했습니다. 물론 여기서 주거 서비스 코디네이터는 영구 임대주택에 배치되는 코디네이터였고, 시범 사업으로 조금 시간이 촉박해서 충분하게 이렇게 뭐 이렇게 시범 뭔가 이 내용이 이게 다듬어지지 않고 시작은 했지만, 그래도 현장에 나가서 임대주택에 사시는 분들에게 어려운 어르신 취약계층 분들에게 서비스에 대한 것들을 연계시켜주고 정보를 제공하는 거에 큰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주거 서비스 코디네이터라는 용어가 우리는 이제 주거 서비스 소사이어티에서는 저희가 이 주거 서비스 인사이트를 지금 집필한 그 단체인데요. 공공에서의 주거 서비스, 그다음 민간에서의 주거 서비스, 그다음에 제3세터의 주거 서비스가 다 있을 거고, 그 서비스들을 제공하는 것은 민간에서 누가 고용이 된다거나 민간 건설사에 혹은 뭐 민간이 건설 분양한 아파트에 이렇게 뭐 아파트 단지 아파트 별로 뭐뭐 코디네이터가 채용이 된다거나 한다면, 그런 어떤 대표적인 걸로 이게 민관 공을 다 아우르는 그런 대표적인 용어로서 주거 서비스 코디네이터라는 용어가 사용되어져야 된다라고 저희는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거 서비스 코디네이터가 되기 위해서 기본적인 내용을 여러분과 같이 이렇게 강의를 통해서 이제 기본적인 소양도 다루시고, 조금 더 이제 공인받기 위해서는 주거복지사라는 자격증을 취득함으로써 조금 더 검증된 단계로 갈수 있겠죠. 네, 그 얘기를 조금 더 하도록 하겠고요.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주제로 공공의 주거생활 서비스 운영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돌봄 나눔 둥지라는 것을 기획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상당히 성공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임대주택 단지가 물론 상대적으로 국민임대는 영구임대에 비해서 커뮤니티 활동 공간이 많은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뭐 어느 단지나 충분히 있는 것도 아니고요. 또 위치적으로나 세대 규모, 단지 규모별로 천차만별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공간 플랫폼 중에 하나가 작은 도서관입니다. 이 작은 도서관이라는 공간이 말 그대로 도서관의 기능을 갖고 있는 것인데요. 이 공간이 사실은 다기능화되고, 물론 고유의 도서관의 기능도 하면서 그 외에 다양한 기능을 넣어서 단순히 뭐 영유아나 어린이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 연령층의 여러 활동으로 활성화되어서 사용되는 것을 한번 기획해보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될수 있도록 공간도 리모델링을 하고, 거기에 그 공간에 맞는 서비스들을 제공해 보는 것을 해보자 라고 해서 이제 어떤 특정 이것을 운영할 기관을 이제 선정을 했고요. 그 기관이 지난 벌써 이제 2년이 가까이 돼가네요. 열심히 운영을 해서 저도 이제 직접 가보고 얘기도 들어보고 했지만, 사실 굉장히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내는 데에 기여를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어떤 개요가 여기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제 돌봄 세상이라는 이제 운영을 맡은 기관이 직원을 2명을 했고, 아까 앞서서 보면은 주거생활 서비스 프로그램 중에 시니어 사원을 활용을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그 사업의 기능으로 배치하는 게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시니어 사원이 여기 돌봄 나눔 둥지에 한 명의 직원으로 이제 배치가 된 것이지요.
그래서 운영하고 있는 거를 볼수 있고요. 여기서 제공되는 거는 공간적으로는 작은 도서관을 리모델링해서 공유 부엌 기능, 공유 냉장고도 배치해 놓고, 그다음에 문화 활동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공간도 확보하고, 기기도 확보하고, 그다음에 교육 강좌 같은 것도 할수 있게 하고, 도서관의 기능을 고유 여전히 유지하고, 아이들의 놀수 있는 돌봄 기능을 할수 있는 영역도 확보해 놓는 식으로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남 지역에 있는 한 아파트, 단지 국민임대 아파트가 선정이 돼서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물론 사진으로만 보시니까 좀 감이 잘안 잡히실 수는 있지만, 여기에 보면 이제 돌봄 나눔 둥지라고 입구에 들어가게 되면, 들어가서 이제 사서분이 앉아 계시는 공간이라고 볼수 있고, 만약에 우리가 이거를 작은 도서관으로만 생각한다면. 근데 이제 안내 데스크가 있어서 아까 직원분이 여기 앉아서 뭐 책을 빌리는 사람한테는 책을 대여해 주기도 하고, 또 책을 뭐 읽고 싶은 사람한테는 안내하기도 하고, 이러한 이 공간을 이용하기 위한 뭐 프로그램 정보도 제공해 주기도 하고, 이러한 이 공간을 이용하기 위한 안내를 해주는 공간이 여기 마련되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반대편에 보면, 들어가서 이쪽 우측편 말고 좌측편에 보면은 공유 공구와 공유 냉장고. 여기에 보면은 공유 공구가 있어서 이거는 이제 LG 차원에서 제공을 해준 거고요. 그러면 우리 집에 모든 공구가 다 있어야 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공유 공구가 있어서 우리 집에 소소하게 공구가 필요할 때 여기서 대여를 해가지고 가서 쓰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공유 물건을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이렇게 있고, 또 공유 냉장고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 뭐 갑자기 선물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음료수가 뭐 50개가 들어왔다.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갖다 놓고, 여기에 계시는 분들 누구라도 마음껏 드세요. 뭐 편하실 때 드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 제가 이제 갔을 때의 사례입니다. 여기 이제 지금 그때 이제 코로나 전 얘기였는데요. 코로나 발생, 이게 작년에 제가 가봤으니까. 근데 이제 여기서, 여기 보면은, 아, 작년, 재작년. 근데 이제 보면은 이제 그때 미세먼지가 한창 이슈였을 때여가지고, 어떤 분이 우리 집에 마스크가 굉장히 많은데, 마스크 필요하신 분은 이거 쓰세요라고 해서 여기다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주민들이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판매라는 개념보다는 내가 많이 가진 것을 나누고, 또 내가 또 부족한 것은 여기서 또 내가 할수 있고, 가질 수 있고, 나눌 수 있고. 그래서 나누는 즐거움. 그래서 이제 물론 이것에 대한 것들 한 분이 뭐싹다안 가져가시게, 뭐 여기 이제 안내데스크도 있고 그렇지만 그런 분은 거의 없다고 알고 있고요. 자연스럽게 공유하는 문화가 형성될 수 있도록 주민들도 그런 의식을 갖고 접근하고 있고, 여기에서 직원분들도 잘 가이드라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수 있었습니다. 좀더 깊게 들어가면, 들어가서 이제 요 냉장고에서 꺾인 부분에 보면 공유 부엌이 있습니다. 공유 부엌을 통해서 이분들이 이제 간단하게 식사를 하실 수도 있고, 식사를 뭐 만들어서 공유 부엌으로 음식 뭘 만드는 서비스라든지 뭐 요리를 배울 수도 있고, 이제 이런 용도로도 쓸수 있는데, 실제로 여기서는 주로 하시는 것이 여기에서 여가 문화 활동을 한다거나 할 때, 간단한 차나 다과의 준비라든지, 아니면 아이들이 여기서 이제 이 도서관 영역에서 책을 읽거나 하기 위해서 놀게 되면은 집에서 싸갖고 오거나, 혹은 요새는 또 배달을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같이 나누어 먹고 애들이 먹고 그리고 치우고, 이런 식으로 이 공유 부엌이 활용되고 있는 걸볼 수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화면이 보이시지만, 이제 이러한 영역들에서 소규모, 대규모 프로그램들이 뭐 뜨개질반도 운영되기도 하고, 종이접기 반도 운영되기도 하고, 뭐 이렇게 서로 간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들이 진행되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 더 안쪽으로, 아까 말씀 여 안쪽으로 들어가면 여기 영역에는 아이들이 놀수 있는 공간, 영유아들이 놀수 있는 공간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안에 들어가게 되면 조금 더 조용하게 아이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만든 그런 작품들이 이렇게 전시도 되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능은 결국은 어떤 한 세대의 한 프로그램을 위한 것이 아니고, 그래서 처음에 이것이 만들어졌을 때 이제 이게 그 노인정,
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위치에 있는데 어르신분들이 도대체 이게 뭐냐 그러면서 이제 별로 이제 뭐 퉁명스러운 얼굴로 들어오셔가지고 기웃기웃하시고 그러시다가 그러다가 이제 이게 자꾸자꾸 진행되는 걸 보면서 이제 직원분들이 잘 안내를 해서 어르신분들도 와가지고 뭐 얘기도 하고 그냥 뭐꼭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게 아니어도 그냥 와서 이야기도 나누시고 이러시면서 이제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그 어르신들이 아이들도 노는 것도 보고 얘기도 나누고 그래서 여기가 세대 간의 교류를 할수 있는 공간 플랫폼 역할도 하고 그 다음에 이한 공간이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됨으로써 아주 알차게 시간대별로 잘 이용도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끼리 이웃들이 만날 수 있는 그런 어떤 장이 없었는데 터가 없었는데 그런 터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도 잘 활용되고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있고 이제 간단하게 카쉐어링까지 얘기하고 우리 또 잠시 쉴까요? 이 카쉐어링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 아는 개념이실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아파트 주차장에 공간 플랫폼을 제공을 해서 입주민들이 여기서 픽업하고 반납도 여기서 하니까 제3의 장소에 가서 반납하고 픽업하는 것보다 훨씬 쉽겠죠. 그리고 이제 가격도 시중 가격보다는 80% 정도의 수준에서 이제 가격이 책정되어 있으니까 이제 이분들이 이제 레드하우스 레벨리안에서 들어와 있는데 이 업무 협약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제가 이제 보니까 어린아이가 있는 그 엄마들 이 젊은 엄마들이 병원을 갈 때나 쇼핑을 갈 때나 이럴 때도 많이 이용하고요. 차가 없는 대학생들이 어쩌다가 이제 좀 멀리 갈 일이 있을 때거나 이럴 때 많이 이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압도적으로 행복주택에서 굉장히 반응이 좋은 서비스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모든 단지에 다 필요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 반응이 좋은 단지에는 그 반응이 좋은 단지에 필요한 서비스를 넣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선택과 집중을 하는 방법으로 하고, 또 이제 주기적으로 서비스의 수요를 조사해서 또 다른 서비스로 바꿀 수도 있는 거고, 그러려면은 여러 가지의 기본적인 플랫폼이 가변성 있게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지금부터 설명할 내용은 앞에서 언급했었던 그런 주거생활 서비스 아이템별로, 어떤 소비 수요를 갖고 있는가를 제가 재작년, 작년 아니군요. 작년이 아니고 벌써 재재작년, 그러니까 2018년, 그 다음에 19년, 17년, 이렇게 3년 동안 연구를 좀한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토대로 사실은 LH가 조금 더 이제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하는 데좀 참고자료로 제출이 되기도 했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입주 대상자의 특성별로 어떻게 주거생활 서비스 수요가 달라지는가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조금 같이 정보를 공유하고 싶어서 주거생활 서비스와 관련된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조사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를 대상으로 주거생활 서비스 수요 조사를 했었습니다. 물론 뭐 구체적인 방법론을 여기서 자세하게 설명할 필요는 없지만 어떠한 아파트별로 공공임대주택에서 어떻게 주거생활 서비스가 운영되고 있는가라는 현황을 좀 파악했었고, 그 현황 파악을 위해서 심층 조사가 이루어졌었고, 그러한 조사 단계를 거쳐가지고 조금 일반론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주거생활 서비스 아이템을 정리했고, 그 아이템에 대한 주거생활 서비스 요구도 조사를 한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것이 지역별로도 다를 수 있고, 연령별로도 다를 수 있고, 임대주택 유형별로도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제시한 바와 같이, 지역도 좀, 대도시권, 신도시권, 중소도시권, 농촌권으로 나누고, 그 다음에 연령도 젊은 연령층에서 고령층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선정을 했고요. 그래서 20대도 있었고, 뭐 80대도 있는 이제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구임대 아파트, 50년 공공임대 아파트, 국민임대 아파트, 행복주택. 뭐 엄밀히 따지면 국민임대주택 유형이 행복주택에 들어가는 거지만 대상을 이제 차별화한 유형으로서 이제 별도로 저희가 요새 많이 언급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대상을 이었다라는 거를 염두에 두시고 제가 조사한 내용들에 대해서 중요한 내용들을 조금 짚을 테니,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을 한번 같이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사 대상 가구는 이제 가구 인원수로 1인, 3인 가구로 나누어서 조사했고, 이건 뭐한 표를 만들었지만 한꺼번에 물어본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생애 주기에 따라 가지고 이게 대학생부터 초중고 자녀 가구까지를 나눠서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조사를 했고요. 여기서도 보면은 1인 가구가 제일 많은 걸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LH가 20개가 넘는 아이템을, 주거생활 서비스 아이템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물론, 모든 아이템을 모든 단지에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입주자들이 그것을 다알 리가 없죠. 그렇지만, LH에서 기본적으로 대다수의 단지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서비스들, 그리고 또 요즘에, 많이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들, 이제 그러한 것들에 대한 인지 여부를 좀 조사를 해 봤더니, LH 행복화가 아까 앞서서 강의한 카쉐어링에 해당되는 것이 인지도가 제일 높았고요. 그 다음에는 관리홈 닥터, 그 다음에 시니어 사원을 활용한 여러 가지 서비스, 그 다음에 이제 LH 신나는 예술 여행이라고 1년에 한 번씩 단지별로 돌면서 하는 예술 공연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LH의 디지털 도서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게 보면 이제 일단 높은 것들을 보면, 요즘에 그 국민임대주택 중심으로, 행복주택 중심으로 많이 공급되는, 것이 주차장에 이게 주차장에 플랫폼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입주민들이 주차하는 공간에, 이런 카쉐어링, 서비스 공간이 있다 보니까 훨씬 더 이제 노출이 많이 됐나 싶기도 하고요. 아까도 관리홈 닥터 제가 설명드렸고요. 근데 이제 LH 디지털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LH가 이그 디지털 도서관을 만들어서 모든 그 직원과 입주민들을 대상으로 이걸 하고 있는데, 투여되는 그 노력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투여되는 어떤 그런 지원에 비해서 입주민들이 체감하는 그것은 적은 것 같고요. 그 이유가 또한 가지가 그런 것 같아요. 이제 고령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뭐 컴퓨터 앞에 앉혀 있거나, 핸드폰을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디지털 도서관을 활용할 만큼 그렇게까지 욕구도 간절하지 않고, 그다음에 잘 기술적으로도 좀잘 모르고 이러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서비스를 제공해준다고만 좋은 게 아니라 소비자 입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에 대한 파악은, 그걸 바탕으로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가 라는 것이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됐고요. 저희가 이렇게 여러 가지의 서비스를 항목으로 주고, 필요도를 3점 만점으로 조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 조사를 했었는데요. 설문조사 했었는데, 거기서 보면은 무인 택배 서비스, 식당 서비스, 세탁물 수거 배달 서비스, 빨래방 서비스, 아이돌 봄 서비스, 반찬 나눔 서비스, 공부방 서비스, 공동 육아 서비스, 생활 체육 문화 서비스, 가사 도우미 서비스, 게스트룸 운영 서비스, 오픈 키친, 이런 것들이 보통 이상의 필요도를 느낀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누가 이걸 과연 원했을까? 라는 것이 이제 궁금하실 텐데, 그건 좀 이따가 조사 대상 특성별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고요. 주거생활 서비스 비용 지불 의사입니다. 사실 공공임대주택이 경제적으로 좀 취약한 계층이 많이 사실 가능성이 높은 거는 사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관리비에 뭐 단돈 1,000원, 2,000원이 부과되는 것도 부담스러우실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까 2.0 이상으로 높게 나온 서비스도 사실은 많은 서비스를 무료 서비스이기를 기대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내가 기꺼이 비용을 내더라도, 실비를 내더라도 내가 이용하고 싶다라는 서비스를 중심으로 이렇게 보다 보면은, 여기 보면 지금 이 밝은 하늘색이 원가로 제공한다면 나는 그 비용을 기꺼이 지불하겠다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약간 회색빛이 나는 부분이 무료 제공을 했으면 나는 이용하고 싶다라는 거거든요. 이렇게 보다 보면은 뭐 식당 서비스라든지 반찬 서비스, 게스트룸 운영, 오픈 키친, 빨래방 서비스, 세탁물 수거 서비스, 뭐 카쉐어링 서비스, 이제 이런 정도는 내가 비용을 뭐 당연히 내야 된다고 생각은 하지만, 실비 정도는 뭐 가능하면은 시중보다는 좀 저렴하게, 그런 생각을 하지만 나머지 서비스들은 이렇게 무료로 제공했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이 많았던 걸 보면,
이것이 조금 더 공공임대주택의 특성이 드러난 부분이기도 한것 같고, 사람들이 서비스는 좀 공짜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우리가 있나? 뭐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임대주택 유형별로 이렇게 살펴보면, 물론 하나하나 짚으면 너무 많은 시간이 가니까 제가 그렇게까지 짚지는 않겠지만, 일단 임대주택 중에 영구임대주택이 상대적으로 이제 주로 소득분이 1분, 2분들이 많이, 수급권자분들이 많이 사는 대표적인 임대주택 유형이다 보니까 비용 부담이에 대한 부담을 가장 많이 느끼고 있어서 비용을 내면은 이용할 의사가 없는 부분이 많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행복주택 같은 경우에는 비용을 부담할 의사가 그래도 상대적으로 높게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영구임대주택이고, 이게 국민임대주택이고, 그다음에 행복주택인데, 이 화살표의 방향을, 아니 막대기 그래프의 높이를 보면 아마 그것을 가늠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거생활 서비스는 남자가 더 원할까, 여자가 더 원할까, 이렇게 뭐 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부분의 서비스들이 뭐 그렇게 큰 차이가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여성의 서비스 요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마도 여기 나와 있듯이 여성이 이 노란색 부분인데요. 무인 택배 서비스라든지, 그 다음에 특히 이제 뭐 가사생활과 관련되거나 정리와 관련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성이, 여기 나와 있듯이 좀 뽑아서 정리한 건데, 오픈 키친, 식당, 뭐 세탁물 수거 서비스, 수납 정리, 무인 택배, 텃밭, 포인트 정리 및 이용 서비스 등이 여자분들이, 여성분들이 더 서비스에 필요도를 느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뭐 통계학적으로 우리가 차이 검증을 해 봤을 때도 여기에 빨간 테두리 되어 있는 부분은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면서 필요도가 높았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서비스의 이용 계층이 남성이나 여성이나 나눌 거는 없지만, 여성이 더 선호하는 서비스, 남성이 더 선호하는 서비스는 조금 차익을 보이는 것들이 있다. 그것이 이제 평상시에 본인이 어려움을 느끼는, 여성들이 아마 빨래도 좀 하고, 빨래 정리도 하고, 수납도 본인이 하고, 그 다음에 음식도 본인이 만들고, 뭐 이런 것들이 더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해석도 어느 정도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이제 가구 유형 얘기를 했었는데요. 우리가 주거생활 서비스 필요도를 전체적으로 쫙 봤을 때 하고, 가구 유형별로 봤을 때를 놓고 보면, 1인 가구가 주거생활 서비스 필요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서두에 인구학적인 변화에서 1인 가구의 증가라든지 이러한 것이 주거생활 서비스의 필요도를 증가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인 변화다라는 말씀도 드렸었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 결과로 1인 가구들이 주거 서비스 필요도가 높았고요. 오히려 2인 가구보다는 아이를 키우거나 하는 3인 가구가 주로 아이를 키우기 위한 어떤 부분에서 좀 도움을 받았으면 하는 부분이라든지, 아이를 키움으로써 좀 시간 소모가 됨으로써 좀 등한시하거나 하기 어려운 가사생활에 관련된 것들에 대한 요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순서가 이제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니까 그거를 바탕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구 유형별로 주거생활 필요도를 조금 더 다른 것들을 보면, 이거는 이제 생애 주기별로 대학생, 신혼부부, 맞벌이 가구, 영유아, 양육 가구, 초중고생. 앞에 이거는 이제 1, 2, 3인 가구를 본 거고요. 그래서 요 배너를 보면서 이제 보시면 되는데, 전반적으로 대학생들이나 사회 초년생분들은 음식과 관련된 서비스, 그러니까 오픈 키친으로 해가지고 같이 요리를 배우거나 뭐 같이 뭐 음식을 만들면서 음식을 먹거나, 아니면은 본인이 식당에서 뭐 요리를 하거나, 아니면은 반찬 같은 것을 좀 배달해 먹거나, 아니 그러니까 반찬 같은 걸 만들면 저렴한 가격에 양질의 어떤 반찬을 제공받거나, 이런 식으로 조금 대학생들이나 사회초년생은 음식과 관련된 것들에 대한 주거생활 서비스 필요도가 높았고요. 신혼부부는 전반적으로 이제 다 필요도가 높게 나타나긴 했는데, 그중에서도 이제 몇 가지 세탁물과 관련된 거, 특히 맞벌이 가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맞벌이 하다 보니까 세탁물 수거 배달,
뭐 이거는 사담일 수 있지만 저만 해도 이 세탁물 수거하는 시간에 제가 맞추지를 못해가지고 적정한 시간에 세탁물을 넘겨주지 못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한 12시쯤 세탁물 하러 와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우리 아파트 단지는 아닌데 지나가다 보면 24시간 세탁물 수거 뭐 12시까지 뭐 야간 12시까지 세탁물 수거 이런 거에 뭐 그걸 붙이고 다니는 버스들을 간혹 볼 수가 있더라고요. 뭐 그런 것들이 요새 서비스가 생기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맞벌이 가구가 요구하는 거 그래 그러했고 영유아 양육 가구는 예상했듯이 공동 육아 아이돌 봄 서비스에 관련된 필요도를 높게 하고 초중고생 자녀 어머니들은 가사 도우미 애가 집안을 청소하고 정리하고 이러는 거에 오히려 다른 가구에 비해서 높았다. 그래서 물론 뭐큰 차이가 보이는 경우도 있고 조금 미비한 차이를 보이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도 생애 주기에 따라서 원하는 서비스의 강약은 조금씩 차이가 있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었다는 거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게 서비스 항목이 많아서 이제 여기에 한번 있고 또 그다음에 또 여기에 나오는 거니까 연이어서 내용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자세한 내용은 이 내용을 보시면 알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거생활 서비스를 이용할 의사가 있느냐? 재능 기부를 할 의사가 있느냐, 아니면은 주거 서비스 코디네이터 역할을 할 전문 인력을 고용해서 나 대신에 누가 다 이걸 어레인지 해주고, 그다음에 다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재료부터 뭐 환경부터 뭐 강사부터 뭐 관리부터 이런 거다 해주는 그다음 어떤 프로그램을 할 것인가를 선정하는 것부터 기획부터 이런 일련의 과정을 다 해주는 전문 인력이 있으면 참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의사를 물어본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거생활 서비스 이용 의사라는 부분을 이렇게 보게 되면 이것이 56.6%가 가끔 이용할 것 같다. 그 다음에 31.2%가 많이 이용할 것 같다. 그래서 결국 이용을 하겠다라는 의사가 87.7% 정도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나는 이런 서비스 있어도 하나도 이용하지 않을 것 같다. 라고 생각하는 것을 볼때또한 12.3%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 본인의 상황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차이는 있을 것 같고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후에 좀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거생활 서비스를 그러면 아까 그 LH 내 친구에서도 기억하시겠지만 잠깐 애를 봐주실 수 있는 분을 단지 내에서 찾고 싶다 했더니 아 내가 애를 봐주겠다. 물론 이거는 뭐 전문가가 아니어도 뭐 아이를 돌봐줄 수 있다고도 볼수 있지만 본인이 예를 들어서 뭐 영유아 보육 자격증이 있다거나 아니면은 뭐 예를 들어서 내가 피아노를 굉장히 잘 친다거나 뭐 이런 본인이 갖고 있는 재능을 이용해서 조금 그것을 재능 기부도 하고 또 재능 기부를 통해서 뭐 크고 작은 약간의 소득도 생기고 이럴 수 있는 것에 관련된 여지를 얼마나 둘수 있나 두고 있나라는 걸 알아봤더니 적극적으로 할 것이다라는 파트는 10.4%고 가끔 할것 같다라고 하는 게 이제 과반수를 조금 넘고 있고 나는 재능 기부 의사가 없다라고 하는 부분이 37%입니다. 사실 재능이 없으니까 난 재능 기부할 게 없어. 이런 사람도 아마 여기 포함됐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내가 무슨 재능이 있다고 재능 기부를 하겠어. 그렇게 이제 겸손하게 혹은 정말 그게 현실일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지만 실제로 재능 기부를 주거생활 서비스를 이용하겠다라는 의사보다는 재능 기부를 하겠다는 의사는 조금 더 낮게 나타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반면에 전담 전문가, 주거 서비스 코디네이터가 그럼 배치가 돼서 주거생활 서비스들을 운영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는, 어느 정도 필요하다가 50.9%, 그 다음에 매우 필요하다가 16.5%. 그래, 그런 사람이 별도로 있을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그 32.5%로 약 3분의 1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주거 서비스 코디네이터가 배치를 해서 주거 생활 서비스를 기획하고 운영하고 관리하고, 뭐 평가하고 이런 업무를 해서 조금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고용하자,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사실 여기서는 제가 그걸 자세하게 공공임대주택
거주하시는 분들에게는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만약에 그럼 주거 서비스 코디네이터가 고용된다면 누가 이 사람의 월급을 줄 것인가? 라는 문제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 공동체 커뮤니티 프로그램 같은 거를 뭐 90년대부터 연구를 해오면서 그 당시에 이제 계속적으로 유사한 것들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면 보통 사람들이 기꺼이 내겠다는 비용이 뭐 5천 원 내외가 많아요. 그리고 많이 낸다고 하면은 10,000원. 그래서 내가 기꺼이 5천 원에서 10,000원 정도를 내면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에 대한 전담 직원을 배치하는 것에 나는 오케이.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이제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지금 제가 그 조사 결과는 그냥 민간 건설 아파트, 분양 아파트든 뭐 임대든 간에 민간 건설 아파트를 얘기한 거였고요. 근데 이제 이게 공공임대로 들어오게 되면은 사실 아까도 보면은 실비를 내겠다라는 사람도 적었고, 주로 대부분이 무료 서비스를 운영을 기대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관리비에 뭐 몇천 원을 더 부과하겠다 그러면 이건 안 되는 거고요. 이들이 내는 관리비에서 단돈 1,000원 정도를 낸다고 해도 부담을 느끼실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공공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주거 서비스 코디네이터를 운영할까라는 것에 대한 그림이 좀 다시 제대로 조금 그려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저는 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력으로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것이 나이 때문이든 장애 때문이든 아니면은 뭐 내가 일을 나가서 이든 뭐 아니면은 또 요즘에 새롭게 뭐 청년이든 내가 할줄 아는 게 별로 없어서 이런 곳에 주거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뭐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그분들을 그냥 그들이 행복하게 살고, 뭐 우리가 늘 삶의 질 얘기하는데, 그런 면에서의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주거복지 구현의 궁극적으로 목표로 삼는다면, 그런 부분에서 이 공공의 서비스 차원에서 주거서비스 코디네이터를 배치하는 것에 대해서, 공공서비스 차원의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저는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동체 활동 경험, 주거생활 서비스 운영 관리의 자치 여부 같은 것도 물어봤는데요.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공동체 활동을 난참 살면서 적극적으로 해봤다라고 하시는 분은 참 적더라고요. 20명 중에 1명꼴 6% 정도밖에는 안 되시고, 그냥 뭐몇 번, 뭐 한두 번 해본 적은 있다라고 하시는 분이 44% 정도가 되고, 참여한 적이 없다라는 분이 50%입니다. 이런 걸 보면 우리가 아직까지는 본인이 재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재능이 없을 수도 있지만 왜그 공동체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꼭뭐 재능의 여부와 관계없이 나의 능력 여부에서 얼마든지 할수 있고 참여할 수 있는 것도 많고, 본인이 재능 기부 형태가 아니어도 그냥 참여자로도 할수 있는 게 많은데, 그만큼 우리 사회에서 공동체 활동과 봉사 활동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구나라는 것들을 새삼 느낄 수 있었고요. 그런 걸 우리가 공동체 활성화를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주민 참여를 어떻게 적극적으로 끌어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부분적으로는 전반적인 코디네이팅을 하는 사람이 필요하더라도 주민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하느냐, 특히 공동체 활성화나 공동체 활동은 그게 아니면은 그냥 몇 명의 그냥만이 즐기는 어떤 활동하는 서비스로 그치게 되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입주자분들이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앞으로도 공동체 활동에서는, 봉사 활동의 차원에서는 노력해야 될 부분이 많구나라는 것들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까 주거생활 서비스 참여 의사가 가구 유형별로 어떻게 다는가를 1, 2, 3인 가구하고, 그 다음에 그 생애 주기별 가구 유형하고 해서 비교를 해서 쭉 보게 되면은, 이게 이제 3점 턱도 있고요. 결국은 주거생활 서비스 참여 의사는 아까 주거생활 서비스 이용 의사도 1인 가구가 높고, 그 다음에 3인 가구였듯이 이것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거생활 서비스 재능 기부 의사 같은 경우에는 아이를 키우는 가구가, 그 다음에 전담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거는 1인 가구가, 그리고 이제 이 3인 가구가, 그 다음에 공동체 활동 및 봉사활동 참여 이런 건 비슷하게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주민 스스로 운영 관리도 청년 가구, 젊은 층이 좀더 적극적이었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걸 똑같은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학생부터 초중고 자녀 양육 가구를 비교해봐도
이것도 역시 뭐 당연히 1인 가구하고 마찬가지로 대학생 가구가 주거생활 서비스 이용 가구 이용 의사가 높고 그다음에는 사회초년생이었고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재능기부 의사도 높고 그다음에 전담 전문가의 필요성도 높고 그다음에 공동체 활동에 관련된 거는 이제 이렇게 사회초년생이나 아니면은 초중고생 자녀 아무래도 아이를 키우는 엄마이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더 드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주민 스스로 운영하는 것도 젊은 사람들이 더 적극적이다. 아, 이런 걸 보면은 우리가 전체적인 인구에서 청년 가구에 특화된 몇몇의 그 행복주택의 물량 말고는 가구주가 청년인 가구가 많지는 않지만 이런 분들이 주거생활 서비스에 대한 어떤 의지나 이런 것이 훨씬 더 많다라는 걸알수 있고, 이런 예전에 3인 가구, 뭐 전통적인 뭐 사회, 뭐 대가구 이런 데서 모든 가사 생활이나 그 외에 모든 뭐, 활동들을 집안에서 아니, 이렇게 해결하고, 가족끼리 해결하고, 이러는 부분들이 이제는 없구나. 아, 이제는 1인들이 1인 나름대로 본인들이 잘 살기 위해서 하는 서비스들을 좀 아웃소싱도 하고 또 내가 직접 그것에 참여하기도 하고 전문가의 도움도 받고 내가 적극적으로 운영 관리에도 참여하고 이러겠다는 의사가 상대적으로 높구나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아, 그 다음의 내용은 신혼희망타운에 대해서 아마 김혜승 박사님이 얼마나 자세하게 설명을 하셨는지는 제가 뭐 오는 길이었기 때문에 다 듣지를 않아서 모르겠긴 하지만요. 신혼희망타운이라는 게 이번 정부에 들어서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신혼부부를 위한 그 결혼하기 직전이라든지 결혼해서 몇 년이 지난 가구들에게 자녀를 잘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준다는 건데, 근데 그중에서 처음에 이것이 특화됐던 것들은 신혼부부들이나 청년 가구에 대한 주거실태 조사 자료를 보면 나는 내 집을 갖고 싶다. 자가 가구를 하고 싶다. 나는 내 집이 있어야 된다. 내집 마련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그 조사 결과가 80% 넘게 85%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이 일반적인 평균보다 높게 나와서 이제 그냥 액면 그대로 그 결과를 놓고 보면 아 젊은층이 자가가구를 많이 원하는 것 자기 집내집 마련을 굉장히 큰 열망을 갖고 있구나 비율이 높구나 그러니까 신혼 부부들에게 자가주택을 마련할 수 있는 임대가 공공주택을 개발해 보자. 라고 해서 이제 제가 이해한 바로는 그래서 이 신혼희망타운이 시작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분양을 한다는 것의 장단점도 있고 또 공공이 분양주택을 얼마나 만들 것이냐 또이 분양이 순수하게 거주의 지속성으로 연결될 것이냐 뭐 여러 가지의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또 이제 일부는 신혼희망타운을 이제 임대용으로도 전환을 해가지고 하고 또 신혼부부 중에서 말고도 한부모 가구부터 시작해서 조금 다양한 계층으로 대상도 확대해 나가는 건 맞지만 확실한 거는 청년층, 그 신혼부부층에게 안정된 거주를 하면서 자녀를 잘 보육할 수 있는 제반 여건이 만들어진 곳에서 안심하고 아이를 키우고 아이를 낳을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주택 유형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이 재작년에 신혼희망타운 지금 이제 평택지구하고 위례하고 평택고덕하고 위례하고 이런 데가 지금 신혼희망타운이 분양이 돼서 뭐 조만간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지금 짓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제 이러한 계층들 거기에 딱 해당되는 소득 분위의 조건과 그리고 연령의 조건 그다음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저희가 그것을 그 147명을 서울 및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 신혼부부 혹은 예비 신혼부부 147명을 뽑아서 주거생활 서비스에 대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2018년에 실시를 했었습니다. 이것을 실시한 이유는 신혼희망타운 평택고덕하고 위례 지구에 어떠한 주거생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
이두 지구에는 주거 코디, 주거 서비스 코디가 배치가 됩니다. LH가 지원을 해서 일정 기간 동안 배치가 되는데, 이 배치가 되는 사람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이고, 어디에 배치돼서 어떤 역할을 하고 할 것인가라는 정확한 포지셔닝, 이제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했고, 그다음에 어떤 서비스를 제공해서 하려면 커뮤니티 공간을 소위 말하는 부대 복리 시설을 어느 정도의 규모로 해야 될 것인가, 그다음에 어떤 공간 플랫폼을 제공할 것인가, 이런 것을 기획하기 위한 기초 연구를 수행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그 이전에 이거보다 1년 반 전에 조사했었던 내용하고 이건 신혼이망 타운이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 있는 항목들이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 유사한 것도 있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노란색은 5점 만점에 요구도 4.0 이상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초록색 부분은 요구도 3.5 이상인, 중간 이상, 그리고 매우 필요하다고 느끼는, 이제 그러한 서비스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가 좀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정리를 했는데, 보육 관련 서비스, 여가 건강 지원 서비스, 그 다음에 공유 가사 편의 지원 서비스라는, 영역을 저희가 연구진이 이제 구성을 하고 그 안에 들어가는 서비스들을 보니까 확실히 방과후 아이돌봄, 늦은 시간 아이돌봄, 늦은 시간 아이돌봄, 뭐 퇴근이 늦어진다거나 출장을 가게 된다거나 이럴 때 갑작스럽게 누구한테 아이를 맡겨야 되는 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작은 도서관, 뭐 키즈 카페, 뭐 장난감 대여, 그 다음에 영유아 돌봄 서비스, 공동육아, 이런 것들이 욕구가 높았고요. 그 다음에 본인이나 이제 배우자를 위해서 건강 관리에 관련된 피트니스 GX 프로그램, 실내 구기 운동. 실내 구기 운동은 반드시 이제 뭐 배우자 본인뿐만 아니라 자녀와도 함께 하는 거겠죠.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무인 택배. 예,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바로 이제 나오는 것들이 세탁물 수거, 뭐 대행 도우미. 그 다음에 뭐 공용 창고, 식사, 뭐 제공 서비스, 조식, 석식, 이런 제공 서비스.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놓고 보면은, 이것이 어떤 것들이 신혼부부가 혹은 또 맞벌이일 수도 있고 맞벌이 아닐 수도 있고 또 아이를 뭐한명 키울 수도 있고 두명 키울 수도 있고 그런 건데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원하는 주거생활 서비스는 어떤 건가라는 것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주거생활 서비스들을 이용할 의사하고 본인이 재능 기부를 할 의사가 있는가라는 것들, 그 이전에 이미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분들에게 물어봤었던 것과 같은 형태의 질문을 이제 물어봤더니, 주거생활 서비스를 이용할 의사는 4.5점으로이었고요. 자주 이용하겠다, 가끔 이용하겠다라는 부분들을 보면은 이것이 이제 90%가 넘게 나타나서 일반적인 이미 입주해 있는 분들보다는 어떻게 보면 신혼희망타운의 예비 입주자 계층이라고 할수 있는 분들은 주거생활 서비스 이용 의사가 훨씬 더 높게 나타났다는 걸알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앞서서도 청년층이라든지 아니면 1인 가구가 주거생활 서비스 요구도가 높았는데, 그 연장선상이라고 어느 정도는 볼수 있겠죠. 여기에서 아이를 키우거나 아이를 키우겠다고 마음을 먹은, 아직 아이를 낳지 않거나 결혼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도 주거생활 서비스에 대한 필요성이 높았고, 그 다음에 주거생활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본인이 갖고 있는 재능을 기부할 의사가 있느냐라는 것도 상대적으로 일반적으로 앞서서 조사한 것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런 거를 보면은, 우리가 젊은 층이 훨씬 더 주거생활 서비스에 호의적이고, 주거생활 서비스를 필요로 하고 있고, 주거생활 서비스의 운영에 있어서 오픈마인드가 되어 있다라는 것들을 좀, 조금 보여주는 거였고요. 이분들에게, 이것을 조사할 당시만 해도, 임대형 신혼희망타운보다는, 이제 자가가 굉장히 이제 중점적으로 많이 보도가 되고 이제 공급이 된다고 보고 있었기 때문에 본인들이 이것으로 자산 가치를 상승할 수 있다라는 생각도 사실 상당히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신혼부부로 특화되긴 하지만 이제 이게 단위 세대의 면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막 아이를 둘 이상과 셋 이상 낳게 된다거나 하게 되면은 자칫 잘못하면 최저 주거 기준도 미달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는 뭐 이런 상황에서 아이를 어느 정도 더 낳으려고 해도
이 주택의 면적 자체가 소규모여서 이 집을 떠나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면 어쩌나라는 뭐 나름의 높아심을 제가 가져봤고요. 그리고 실제로도 어느 정도 아이가 영유아를 벗어나면 조금 더 크고 또 교육 환경이 나은 데로 이사를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본인들이 의무 기간만큼 거주하고 난 이후에 본인이 이제 나가려고 할 때, 이제 이사를 하려고 할 때, 본인이 소유권이니까, 손을 갖고 있으니까, 당연히 이제 매매를 할 수가 있는 거고, 이렇게 매매를 하게 될 때, 뭐 이걸 반드시 신혼부부에게 되팔아야 된다는 룰은 없기 때문에,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과연 신혼부부들이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신혼부부가 나가고, 새로운 신혼부부가 들어오고, 또 신혼부부가 나오고 신혼부부가 들어오고 이런 식의 로테이션이 이루어져야 신혼희망타운의 고유의 가치화가 지속될 수가 있는 건데 그러면 이렇게 할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하면 사실은 이 주거생활 서비스가 얼마나 잘 운영되느냐가 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아이들이 살기 좋은 거기 가면 애 어렸을 때부터 애 초등학교 뭐 중학교 다닐 때까지 애 키우는 데는 그만큼 좋은 아파트가 없어. 그만큼 좋은 서비스가 없어. 이렇게 생각이 들어야 그 입소문을 타고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홍보가 돼서 또다시 신혼부부가 들어와서 뭐 사서 들어오든 임대로 들어오든 들어올 수 있는 이런 구조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그냥 집을 주고 그냥 뭐 서비스 뭐 이런 거 이용할 수 있는 게 있으니까 너네들이 뭐 여기서 뭐 하시든지 마시든지 이렇게 하게 되겠다면은 언제까지 이것이 영유아를 키울 수 있는 좋은 신혼부부 타겟팅의 아파트라는 위상과 그 어떤 입주자 확보가 가능할 수 있겠는가라는 것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인 정책이기 때문에 제가 이것이 뭐 잘했다 잘못했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더 잘하기 위해서 또 앞으로 이것이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잘 운영돼야 될 건가를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또 그것을 이것의 국토교통부도 그렇고 뭐 LH나 SH나 이런 곳에서도 이런 서비스 차원의 관심을 좀더 가져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여기서도 볼수 있듯이 이런 신혼희망타운에 들어와서 살게 된다면 주거생활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기대 욕구가 상당히 긍정적이었습니다. 특히 이제 육아 스트레스가 줄어들 것이다가 제일 높았고요. 그 다음에 취미 여가 활동을 즐길 수 있을 것이다. 아이를 안전하게 키울 수 있을 것이다. 또 좋았지만 4점 이상인 것 중에 하나에 아파트 집값 상승에도 기여할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물론 누구나 다 맞다. 이건 어떻게 보면 본능이죠. 자기가 산 집이 살다 보면 집값이 오르기 바라는 거는 이거는 뭐 너무나 당연한 뭐 이치라고 볼수 있겠지만 이러한 아이를 키우기 위한 좋은 환경이라는 것이 주거생활 서비스로 기대 효과가 있는 건데 주거생활 서비스가 좋아짐으로써 집값 상승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이 저는 상당히 고무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아파트에 오면 이런 서비스도 있고 이런 서비스도 있고 이런 것들이 우리 아파트에는 이런 게 있는데 너네 아파트엔 없는 거. 너네 아파트에 없지? 우리 아파트엔 이런 게 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에 주거생활 서비스와 주거생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여러 가지 공간 플랫폼과 그런 것들이 들어간다라는 거. 이런 걸 보면은 굉장히 저는 이 결과에, 이렇게 하는 것이 참 의미가 있다라고 나름 해석을 했습니다. 연구를 하면서. 그래서 이렇게 아이를 더 낳을 수 있는 환경이 될것 같다라는 어떻게 보면 드러내지는 않지만 이런 신혼희망타운을 만들면서 내재되어 있었던 정책적인 목적도 어느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가사 부담이 줄어들고 여가 활동도 즐기고 육아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아이도 안전하게 키울 수 있으면 아이를 더 낳을 마음이 생기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아이를 더 낳아라, 더 낳아라. 자꾸 저출산이 심각하니까 아이 더 낳아라. 이렇게 노골적으로 얘기할 게 아니라 아이를 잘 낳아서 키울 수 있고 부부가 행복하고 생활이 편안한 그런 주택을 제공함으로써
그런 면에서 우리가 그뭐 소기의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도 말했듯이 이용 의사나 재능 기부 의사에 따라서 코디네이터의 그 배치에 대한 욕구도 높은 편이고, 그다음에 여기는 물어봤어요. 전문가 고용으로 해서 세대 내 관리비 부담을 어느 정도 할수 있겠느냐라고 했을 때는 3,000원대, 그다음에 5,000원에서 만 원대, 3,000원에서 5,000원대. 그러니까 5,000원 3,000에서 5,000원 정도 하면은 기꺼이 할수 있다. 그래서 이걸만 1,000세대라고 하면은 전문가 고용 비용만큼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계산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제가 주거생활 서비스에 관련된 크게 네 가지의 그 어떤 영역으로 설명을 드렸고요. 뭐 입주자 수요에 대응하는 이런 개인과 공동체 생활을 위한 공간과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주거생활 서비스는 저는 단언코 공공주택의 질적 수준 향상과 입주민의 생활 만족도를 높이는데 또 주거 만족도를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제 연구를 많이 진행해 왔던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이러한 기회를 통해서 내용을 전달을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도 주거생활 서비스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그런 주거생활 서비스가 조금 더 보편화돼서, 또 크게는 이제 후에 산업, 주거서비스 산업도 얘기하겠지만, 공공을 넘어서서 민간에서도, 그 다음에 이제 공공과 민간을 연결하는 이런 제3섹터에서도 주거서비스의 제공자로서, 지원자로서, 조력자로서, 개발자로서, 주민과 함께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모델들이 만들어 간다고 하면, 피할 수 없는 1인 가구 시대에, 피할 수 없는 그 2인 가구의 시대에 저희가 조금 더 생활의 질을 높이면서 더불어 행복하게 살수 있는, 나도 행복하고 더불어 행복하게 살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여러분, 장시간 강의를 듣느라고 수고를 많이 하셨고요. 여러분에게 유익한 시간이 되셨기를 기대하면서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